좀 맞나요? 아예. 지금은 어때요? 아직 더 올려야 되나? 잠시만요. 지금은 또 너무 아건. 근데 어차피 얘기하는 게 주가 될 거라서 아예 오히려 좀 죽는 정도가 좀 나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적당한가? 어느 정도 맞으면은 그냥 하다가 전체적으로 장 원체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잠시만요. 아니 좀 더 올려놔야 되겠다. 일단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올렸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빨간 것 때문에 안 올리더라고. 일단은 그럼 이 정도로 진행해보고 일단은 뭐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청 켜볼게요. 창은 제대로 보여요? 배경 좀 낮춰. 아 그럼 잘 보여요? 그러면 뭐 됐고. 음악 하나 새로 바꿔봤는데 지금 또 잘 들리나요? 잘 들린다 하시면은 뭐 들어가자만 됐어. 잘 들리나 보네요. 이제 방송 준비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한 9시 전에 좀 켜갖고 느긋하게 준비하다가 썰 풀어볼까 했는데 12시 다 될라 그러네. 어떻게 될라나. 지금 해도 될라나 이거를. 잠깐 내 소리 나한테 소리가 좀 크게 되나 좀 줄여야지. 아이 뭐 일 생긴 건 뭘 생긴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그... 근데 깨끗하게 갈라나 이게. 또 잘못 건드렸다가 또 조질까봐 이게 설정이 소리를 그 키우질 못하겠네. 일단 그냥 또 뭐. 창을 어떻게 튕기나. 또 뭐 썰푸는데 뭐 3시간 4시간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도 그냥 아 지금 후딱 풀고 가버리고 싶다 그냥. 아 더 이상 미루기가 귀찮아져서 이게 아우 잠깐만. 혹시 지금 마이크 찢어지거나 아 마이크 찢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빨간색 끝까지 확 차버리네 이게.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고 괜찮으면은 그냥 이대로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 썰을 풀긴 할 건데 그러면 다른 데 트위터나 뭐 카톡 같은 데다가 링크 올려놓고 좀 어느 정도 사람 불러놓긴 해야겠죠. 그래도 어 뭐 복사가 안 되냐 그런 건가? 일단은 뭐 그러면 방제 잠깐 일단 방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바꿔진 건가? 아 근데 막상 하려니까 또 이게 뭔가 방송을 아예 처음 키다시피 한 거라서 또 썰 푸는 거는 또 뭐 트위터에서 글로나 써보거나 아니면 그냥 술자리에서 잠깐만 짧게 풀어본 것만 있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푼 건 또 처음이네. 아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라나? 지금 사진은 잘 보여요? 잠깐만. 네. 이게 여행 시작할 때 처음 찍었던 사진이다, 이게. 잠깐만. 사진 위치로 어디다 붙이는 게 나을까나?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게 갔던 게 7일이지? 네. 이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네, 그때 3박 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어요, 제가. 여행 자체 스케줄을 솔직히 11월 달부터 잡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자이포 아 원래 솔직히 언제 갈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아무 때나 막 가기에는 또 너무 막 준비하는 것 같아서 뭔가 구실 같은 거는 잡아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떤 때로 잡아놓는 게 나을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뭐 이겐 같은 것도 많이 해봤었으니까 비만이 좀 그래도 KSC 같은 거 보러 간 게 그래도 구실은 좀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이포가 딱 그때 열리더라고요. 좀 전번보다 좀 늦게 열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갖고 그때를 잡아다서 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딱 뭔가 제가 그 1년 전부터 아이마스 밀리언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요즘 되게 즐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행복해요, 급하느라.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때마침 그때 딱 콜라보 같은 게 행사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겁나, 타이밍 겁나 좋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도치 않게,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기분 좋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게 여행 가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겁나 구했다가 이제 12월 달쯤에 편의점을 하나 잡았었는데, 사장 갑자기 뭐야 아니 풀지마 아이폰 또 이상한 거 켜져갖고 그래서 편의점을 잡았었는데 그게 거기 사장이 좀 좀 그래갖고 좀 다니다가 사흘 만에 잘렸던 사흘 만에 잘려갖고 이제 또
이력서 수십 장 복사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면접 보고 그지 같은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겨우 PC방 하나 잡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일이 좀 고되긴 한데 님들 솔직히 그 PC방 가서 음식 좀 제발 좀 시켜 먹지 말아주세요. 진짜 음식 하나 죽을 것 같아. 설거지 하는데도 위기하고 이게 자리 치우는 것도 힘들고 진짜 아니 PC방에서 아니 진상을 제외하면 솔직히 음식 준비하는 게 제일 빡쳐요 진짜. 음식 좀 하는데 아니 주문이 확 들어오면은 음식 하나에 대한 3분 적게 잡아야 3분이고 많이 잡으면 한 10분 넘게도 걸리는 것도 있어요. 튀긴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하고 개빡친다니까 진짜 음식 주문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은. 하여튼 그러면서 시방에서 이제 야간 7시간 동안 음식 쓰게 준비하고 청소 싹 하고 이제 힘들게 7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좀 이렇게 공항 시간이 아마 스케줄 아니 근데 이게 대놓고 막 그냥 아니 주문을 막는 것도 좀 그렇구나. 그냥 하는 소리긴 했는데 솔직히 그냥 안 시켜 아니 막 시켜도 솔직히 뭐라 할 거는 안 되죠. 제가 알바 입장이니까 진짜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본 소리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게 아마 공항 비행기 시간이 오후 2시여갖고 이제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7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동안 씻고 폰 좀 보면서 기다리다가 한 9시쯤에 이제 어택을 가서 파푼에 해금할 게 있어갖고 해금하고 이제 마스크 사서 공항으로 가자 했는데 어택이 10시에 여네요. 그래갖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갖고 뭐하지 하다가 이제 그냥 폰만 봤죠 집에서. 그래서 폰 보다가 이제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가야 되겠다 해서 출발을 했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게 이 차림으로 갔는데 가기 전부터 썰이 좀 많네. 이런 차림으로 출발했어요. 코트가 이게 제가 갈 때가 딱 일본도 추울 날씨더라고요. 아마 영상이라도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지니까 전에는 그래도 두 자리까지 올라가서 따뜻했는데 혹시 추울까봐 코트만 입고 가나 가도 되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겁나 더웠어요. 네. 하여튼 코트만 입고 이런 차림으로 갖고 이제 마스크도 사서 이제 역으로 향했죠. 이렇게 부천역 전경입니다. 이게 오전에 딱 날씨도 그럭저럭 밝은 편이었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가니까 안 그래도 짐도 무거운데 겁나 숨 차더라고요. 이게 땀도 막 차고 벌써부터 힘들고 네, 롱패딩 안 입고 다니길 잘했죠. 작년까지 입고 다녔었는데 그때도 더웠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가자고 해서 근데 솔직히 진짜 패딩 같은 건 아닌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다가 이제 집 근처에 엄마 일하시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얼굴 좀 잠깐 보고 가자고 해서 아, 저 이건 마스크 샀던 건데 아, 저는 마스크가 이게 전에 마스크 사러 갔을 때 겁나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번에도 뭐 그럭저럭 있겠지 뭐 품절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진짜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와 진짜 약국이랑 약국 거의 다 뒤져봤을 건데 한 군데도 없어갖고 어쩌지 하다가 큰데 갔는데도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시판 종로나 이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쩌지 하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뭔가 작은 약국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잠시 신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했는데 그래 지금 마스크 있냐 그러니까 지금 꺼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딱 지금 그래갖고
딱 제가 찾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서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 2,5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했는데 지금 3,000원에 팔더라고요. 좀 엄마한테 3,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좀 비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싼 건가? 타이밍 좋았죠.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노가리 좀 까다가 이제 시간 돼서 이제 지하철 타러 출발을 했죠. 이게 지금 부천역 지금 예 공항 쪽으로 가려면 이제 인천행 동인천 급행 그런 거 타서 가야 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타고 이제 부평역으로 가서 그 복잡한 지하상가를 뚫고 이제 인천 1호선을 갈아타려는데 여기가 지금 딱 인천 1호선 플랫폼이에요. 지금 기항 쪽으로 가는 가려는데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 왼쪽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내려가려고 에스컬레이터 타려는데 지금 점검 중이에요. 하필 안 움직여요. 이봐, 아니 캐리어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가요 계단으로 하고. 아 진짜 겁나 초장부터 짜증이 난다 해서 결국 그냥 붙들고 그냥 내려갔어요. 캐리어 겁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 진짜 캐리어 배려가 부족해요. 맞습니다. 진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또 기항까지 도착해서 공항철도를 타러 갔어요. 이제 딱 공항철도 이제 있는데 이제 건너편에 뭔가 차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죠? 지금 기차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딱 올라갔는데 저 오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진짜 타이밍 한번 진짜 좀 웃긴다니까요. 타이밍이 진짜 오자마자 닫힌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 역보도 나는 거 좀 오자마자 다치거나 리겜할 때 스코어 안 나오거나 그런 거 좀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보내고 이제 타이밍 좀 이상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 갔다. 이거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음 차가 와서 이제 하고 이제 공항철도 타고 가고 있어요. 셀카봉 보이는 게 왜 이렇게 거슬리지? 아무튼 뒤에 창문 보이는 전경 배경을 해서 찍고 하는데 얘 공항철도 와이파이 왜 그래요? 진짜 솔직히 공항철도라고 해서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이니까 어느 정도 와이파이 된 배려는 잘 됐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터져. 이게 좀 와이파이 속도가 좀 1호선만 해요. 좀 너무 안 돌아가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사람 솔직히 와이파이 이게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가 사람이 많고 적고 영향을 받겠지만 없을 때도 안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1호선이나 이런 공항철도도 그렇더라고요. 사람 이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도 일이 안 터지니까 좀 노래 들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틀지를 못하네. 유튜브가 재생이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뭐 MPC 당기는 걸로 들었죠. 그냥 다른 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제 레드 결제 안 했 프리미엄 결제를 안 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인천공항 제가 탈 터미널이 1터미널이에요 저가항공 쪽은 거의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1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한 네다섯 번쯤 왔는데 뭔가 올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여기는 좀 공항철도 탈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공항 쪽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사람들 많더라고요. 뭔가 아무리 뭐 코로나 많이 돈다 그래도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지. 저 같았어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네, 공항 가는 길이고 여기는 공항을 가고 있어요. 이게 모노레일 지금 타고 있는 거고 네. 이때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나?
글쎄요.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심한가? 옆 나라 꼴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때가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지금은 사람들 거의 다 완치됐다고 하니까 확진자도 별로 안 시작은 진작 했을 거예요. 한저 설날쯤에 돈다고 계속 썰이 터졌을 때니까 아마 이쯤이 한국 내에서는 피크를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히려 지금이 좀 확진자도 더 이상 안 나오고 해서 더 낫지 않나. 예. 막 3번 확진자 뭔가 좀 얘기 나오고 막 그랬을 때니까 아무튼 지금 모노레일, 네. 지금 모노레일 타고 가는 중이고 공항 1층이에요 여기가. 딱 도착 사람들 다 도착해서 이제 나가서 직할 준비하는 딱 그런 공간. 예. 근데 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왜 여기로 하려면은 일단은 일본 가서 쓸 와이파이를 대여를 해야죠. 이제 저 이제 17년 때부터 주로 애용했던 여기 도시락 빌려왔고, 그 애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다 여기서만 쓰나. 아무튼 로밍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포켓와이파이 빌려서 하니까 아무튼 여기서 빌리는데 지금 어느샌가 이게 회원이 골드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보조배터리 하나 무료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겁나 좋았죠. 아무튼 이게 빌렸어요. 그리고 면세점 쿠폰도 같이 주는데, 여기 면세점에서 제가 뭐살거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나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화장품 뭐, 사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 돈을 쓰긴 좀 그렇잖아요, 뭔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사야 몇천 원 할인해 주는데, 굳이? 아무튼, 그래서 그냥 넘겼죠, 여기는? 이제 공항 3층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속을 받고 수화물 맡기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탔던 데가 제주항공인데 이제 그 수화물 맡긴 데 가서 일단 자동 티켓 발급기로 티켓 뽑고 이제 수화물을 맡기러 갔어요. 이제 맡기면서 수화하는 때죠. 수화물 빠이 등 수화물 맡기고 이제 수속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이게 들고 타려는 가방에 필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비행기 안에서 또뭐 적어야 될 것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노트랑 필기구 같은 거 챙겨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안에 커터칼이 있네요. 이게 커터칼 있는 거 까먹었고 빼는 것도 까먹했었죠 이게. 근데 뭐 수화물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이미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쓰레기통 보이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파일을 이게 허무하게 보내버리네요. 이게 너무 아쉬웠네. 이게 오랫동안 그래도 애정 있게 썼던 커터칼인데 택배 뜯고 아쉬웠지. 아무튼 어디 가서 재활용 잘 됐으면 좋겠네요. 빠이 하고 이제 다시 이게 수속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받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진 검사하고 몸 검사하고 가서 이게 자동 입금 시사가 몇년 전부터 생겼었잖아요. 아무튼 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카메라 딱 바라보고 그냥 지문만 찍으면 바로 되니까 겁나 편하죠 이런 거는. 그렇게 가서 이제 수속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딱 들어오니만 면세점이랑 뭐 식사할 때도 많고 그래서 들어와서 전부터 뭔가 먹고 싶었는데 뭔가 먹을 기회가 넉넉치가 않아서 계속 못 먹었던 모스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이게 고속터미널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먹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먹지도 못했고. 근데 한번 먹어보자 해서 있는 데로 갔는데 공항에 보니까 이게 탑승구가 44번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44번이 없어요. 그래. 되게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신기했던 출국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좀 돈도 벌어야 되고. 모스버거를 고터는 몇번 가봤는데 아 그래요? 아 뭔가 다른 일본 여행 고인물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모스버거도 회적화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일본 가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고 나서 알았으니까 그거를.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모스버거 회적화가 아무튼 그래서 가다가 이제 모스버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점심때 치고 이제 한 12시였으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센트럴시티 네, 몇 번 봤었어요. 그거 보터 많이 가봤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갔는데 근데 뭔가 점심때 치고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설마 문 닫았나? 이게 설마 그 질병 영향인가? 닫았나? 닫았으면은 아 또 짜증날 것 같은데 해서 근데 열려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 얼마 안 온 거였고 다행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매번 여행 가는 취지는 일본 여행 가는 거는 삼시세끼보다 굿즈를 우선시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일단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한테는 굿즈가 우선이다 그런 취지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싼 걸 시켜 먹었어요. 6천 얼마짜리 그거를 이제 세트로 시켜서 이제 먹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거 치고는 뭐 맛은 있었는데 그렇게 막 찾아서 먹고 싶은 정도는 글쎄 그 딱 그런 뭐 아무튼 맛은 있었는데 딱 맛만 있었다 그런 정도. 네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비행기 타는데 가서 이제 사진 한번 찍었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잘 나왔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거 뭐라 아 활주로 그래 활주로 샷도 나오고 근데 사실 여기서 기다릴 건 아니고 그냥 다른데 한 42번이었나? 그쪽 게이트 가서 여긴 또 넓더라고요. 이런 대기하는 데가 그래서 뷰도 괜찮고 한 번 더 찍어봤어요. 여기서 딱 뒤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이제 또 2시쯤 타야 되는데 이때가 한 12시 반 1시쯤 됐을 거니까 계속 기다렸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알바가 12시부터 7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안 계속 일하고 올 때 동안 한숨도 안 잤으니까 겁나 피곤한 거예요. 졸려 진짜. 그래갖고 겁나 피곤한데 잠은 또 못 자겠고 옆에서는 어떤 아저씨 꿀잠 자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겁나 덩달아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 진짜 제대로 딱 붙잡고 이제 유튜브 방송 보면서 딱 붙잡고 이제 가다가 이제 탈 시간쯤이 돼서 이제 지금 비행기 이거 보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슬슬 탈 시간이 돼서 타러 갔죠. 이게 지금 탑승 중 이제 여권 보여주고 티켓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졸리려고 하네. 벌써 12시야 벌써. 지금 이제 티켓 검사 받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비행기 타러 가는 거는 몇 번 있어도 계속 설레는 거죠. 뭐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거니까. 네, 뭔가 여행 같은 거는 뭐 이런 설렌 게 있죠. 이제 들어가고 들어가서 찍었어요. 이게 비행기 이게 저는 이게 예전에는 창가 경치를 보려고 창가 쪽에 앉는 거를 선호했었는데 버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뭔 소용이야. 그냥 더군다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가야 되잖아요. 또 기내식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로 쪽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그래서 통로 쪽에 자리 잡아서 앉았고 이제 바깥 풍경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었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 사람들 다 타고 보니까 이게 좌석이 이게 3-3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왼쪽 세 자리 오른쪽 세 자리. 근데 제가 탄 데가
딱 왼쪽 딱 좌측이랑 우측에만 있고 가운데 자리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성격상 곁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 건 약간 있다. 그래서 네, 되게 좋았죠.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그래서 네, 편했죠. 네. 이렇게 불을 찍고 대기하다가 이제 승무원 출발 때쯤 되니까 승무원분들 이제 안내 방송 나오고 안전 수칙 같은 거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를 하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씽 하고 달리다가 이제 난다 날고 있어요. 날았어요. 출발했어요 지금. 아, 진짜 얘 비행기 매번 타도 그렇게 출발할 때 이게 붕 뜨는 뭔가 그런 기분은 진짜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뭔가 좀 겁나 살 떨리고 그런 느낌. 아무튼 되게 그런 느낌 느끼다가 이제 예, 지금은 하늘 딱 날고 있네요. 예. 이 비행기 바깥 풍경 솔직히 처음 볼 때는 신기했는데 솔직히 뭐 여러 번 타면은 굳이 뭐 신기하긴 하죠. 그래도 한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쁘다 정도는 되는데 굳이 또 찍어야 되나 귀찮아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예, 국제선 같은 거 타면은 이제 또 세관 신고나 뭐 여행자 하여튼간 신고서 같은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서 쓰고 이제 세관 그 작성도 하려는데 뭔가 좀 전이랑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이름을 쓰라는데 뭔가 한자 후리가나를 적으라 그러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일본인용이라면서 이게 한국 사람용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나 일본 사람 거 처음 하나 봐. 그거 찍고 싶었는데 근데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갖고. 아무튼 영어를 알면 좋죠. 근데 이게 일본? 네, 제가 그냥 잘못 받은 거였어요. 이거 영어를 알면 외국어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써진 종이도 주니까 네. 이게 나라별로 최적화 다 돼 있을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은 한국 거 주고 일본 사람 거 일본 거 주고 뭐 나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오케이. 아무튼 적고 이제 꿀잠을 자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못 잤어요 한숨도.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진짜 자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때 불면증 진짜 심해갖고 아니 어쨌든 자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아 딜레이 이게 트위치가 이게 모바일 겁나 느리더라고요. 진짜 한 몇십 초 뒤에 이게 채팅 들리고 이제 나오고 한 이게 되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은 할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 불면증이 진짜 심해갖고 최대한 자려고 해도 3시간 자고 깨더라고요. 2-3시간 이게 2시에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안녕하세요 이것도 왜 아무튼 2시에 자서 아무튼 최대한 잘라 그러면은 5시에 깨고 12시에 잘라 그러면 2-3시에 깨고 그니까 아 파트너 아 이게 뭔가 아 안녕하세요 아. 거기서 오셨구나 나 그냥 올려보긴 했는데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파트너십 그러게요 뭐 제가 주로 보는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심했던 것 같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심하다 했는데 파트너십으로 하면 또 줄어든다나.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파트너십 뭐 할 일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불면증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이때는 되게 심했어갖고 너무 자고 싶었는데 못 자니까 또 슬프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네 구름 보이고 이제 슬슬 일본 땅이 보이네요. 이제 이게 슬슬 착륙할 때쯤이 되면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이때부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오른쪽 귀가 작년까지는 이러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프지 해서 이게 야 잘못해서 고막 터지는 거 아니냐. 나 안 그래도 요즘 곡수고 해야 되는데 고막 터지면은 이게 조지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착륙할 때쯤 되면은 그래도 이게 아무리 이게 기압차가 심하다 그래도 너무 심해갖고 이거 좀 걱정 많이 했었어요. 이제 착륙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일본 땅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이 아플 때도 뭔가 좀 개인차인가 뭐 눈 아픈 건 저는 눈은 또 안 아파하는 거 같는데 신기하네. 짐 삼키면 좀 나아지긴 하죠. 근데 이번엔 또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귀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아무튼 일본 땅이 슬슬 선명하게 보이다가 착륙을 했어요. 이렇게 공항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제 딱 짐 챙기고 이제 내려도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산 쑥 빠지면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리고 이제 착륙 영상을 찍기는 뭔가 옆자리에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어서 좀 뭔가 딱 영상 찍을 겨를이 없었다고 뭔가 그런 것도 있었네요. 아무튼 이제 아하 이게 뭔가 쓸데없는 사진을 많이 찍긴 했어요. 이번에 뭔가 여러 장을 딴데 하면서 이제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딱 처음 일본 공기를 마셔봤는데 그냥 공기죠 뭐. 딱 불건강해질 것 같은 공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항 안에 가서 입국 심사 받으러 가는 길 이게 딱 보니까 이때 도착했을 때가 5시 넘었을 텐데 달도 떠 있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게 막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도 막상 시간 보면 딱 똑같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이제 수속 받고 수속은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넘어가고 이제 수험을 찾으러 왔어요. 이게 나리타 공항 그쵸 남는 건 사진뿐이라지만은 뭔가 찍기가 그렇죠 뭐 즐기면 되는 건데 또 사진 찍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험을 나온 데 가서 이제 나오고 있고 챙겼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맨 처음 나와서 좋았었는데 이번엔 그냥 좀 기다리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챙기고 이제 세관 신고하고 이제 여기가 아마 세관 신고하고 이제 공항 대합실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로비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고 이제 올라가서 지하철을 이제 타러 이 3터미널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2터미널로 가야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셔틀버스도 있다는데 뭔가 전 항상 여기 걸어 다녔으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뭔가 기다리기도 귀찮고 뭔가 자리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좀 걸을까 했죠. 일단 좀 걷고 2터미널 도착했어요. 이렇게 2터미널 가서 이제 이쪽 가면은 사람 으지간하게 많더라고요. 진짜 가서 이제 야 진짜 여기 밑에 보이게 다 사람인데 겁나 많더라고요. 부쩍부쩍해요. 아직 많이 안 터졌을 때라서 그런가요 이쪽은. 아무튼 가서 이제 지하철 타러 이동을 했어요. 이거 이 트위터 등지에서 많이 떠돌죠. 이거 가차 나리타 공항 가차 돌리는 거. 근데 이게 보면은 멘트가 제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었나 했는데 공항 네 요즘은 좀 그러니까 시국이다 보니까 시국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시국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뭔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가차 광고 문구가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거 바뀌었나 이거 겁나 재미없게 바꿨네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거 레인지 1분에서 잘 나갑니다. 가차 2분 1승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차 문구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죠. 자 이거 초월 번역 겁나 잘한 거예요. 진짜 이거 누가 할 생각했는 건지 이거 사진 찍고 이제 나리타 2터미널 역인데 뭔가 여기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방역 때문에 그런 건지 뭔가 되게 많이 씌워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분위기 되게 어색해진다 하고 이제 C가 찍고 들어갔어요. C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표 1, 2 사서 들어가기 좀 너무 힘들었어갖고 여행 첫 때부터 C카 사서 갔었는데 되게 편하죠 대성카드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스카이라이너가 있어요. 그 KTX 같은 거 타면은 이제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한데 가격이 2,000원대 돼서 네. 아 천장공사 네 방역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은 뭐 아예 폐쇄를 하던가 뭐를 씌워놨던가 했겠지. 천장공사인 것 같아. 아무튼 스카이라이너 타면은 빠르고 편한데 대신 가격이 좀 비싸요. 두 배 정도 일반 지하철보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여행 취지는 삼시세끼보다 굿즈를 우선시하는 여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일반 지하철 케이스의 본선 특급을 타고 이제 가고 싶은 데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 네 소비세 8%에서 10% 올랐죠 여기. 일단 가격이 오른 거는 당연히 좀 안 좋을 일인데 이게 10%가 되니까 편한 게 얘네는 일단 가격을 적어놓고 세금을 따로 또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8%를 또 더해야 해갖고 1회 자리가 겁나 좀 이상하게 남아서 동전수가 되게 애매했는데 이번에 10%가 되면서 좀 이런 면은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편의점에서 한 2, 30분 쓰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다행히 이번에 10% 오르면서 그래도 이런 거 계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하철 타려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저 포함해서 4명 갔을 때 이제 또 지하철을 잘 탔는데 잘못 타갖고 되게 헤맸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에노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왔던 게 근데 이걸 타면 안 되고 여기 한자가 다르죠. 이게 니시마고메 역인데 이쪽 가는 거를 타야 돼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우에노행 잘못 타갖고 가던 데를 가야 되는데 딴 데를 가는 거라서 되게 고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 확실히 알아둬서 제대로 탈라고 했죠. 좀 타려면 좀 기다려야 돼서 그동안 이제 빌려뒀던 포켓 와이파이 이제 켜고 셀카도 찍고 했죠 이게. 아 이때부터 덥더라고요 또. 겨울 날씨면 뭐해 안에 들어 차 있어갖고 더워 죽겠는데. 아무튼 이제 기다리다가 와서 타고 쭉 이동했어요 이제. 타고 이제 타서 아사쿠사 역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네, 타카사고 네 아까 우에노행 가는 거 타다가 이제 중간에 갈아타는 것도 있긴 했는데 다른 노선도 있나 혹시. 아무튼 이때 가는 거는 그게 그래도 가장 빠른 경로였어서 그거 타고 갔죠. 아무튼 저는 아사쿠사역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환승을 또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서 이게 긴자선인가 아무튼 타고 이제 아키하바라 근처에 있는 세이로초라는 역을 가서 찍고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서 여기가 호텔 근처 여기 있는 게 여기였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걸어서 이제 호텔로 가는 도중에 이때가 딱 밥 먹을 때 제가 밥을 5시에서 6시 정도 되게 빨리 먹어요. 근데 이때 도착했을 때가 한 7시쯤이었을 거니까 밥 때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근처 편의점 인데가 딱 무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밥 먹을 거 사오고 이제 호텔로 갔어요. 이게
이런 호텔인데 얘가 특이하게 로비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1층에는 세탁기만 있고 이제 2층으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이게 특이하게.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놔두려고 했죠. 네, 방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열쇠 받은 걸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게 다른 사람 짐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지? 아니 나 같이 아니 왜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방 같이 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되게 이상하다 해서 프론트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뭐 물어봤는데 거기 직원분이 혹시 그 어떤 분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이분 아니세요? 했는데 이름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알파벳 철자가 비슷하다?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어서 아, 저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그러니까 아 되게 당황해 하면서 당신 아니세요? 그래갖고 네 아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키 다시 바꿔주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이 말 커뮤니케이션 문제인지 이게 아까 들어가셨던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런 일 처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들어가셨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 다시 챙겨서 있던 방 갖다 저 원래 들어가야 될 방에 갖다 드릴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고 일단 얼떨결에 하이 하이 하고 넘어가서 이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결국 짐이랑 다 옮겨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편하게 방을 옮길 수 있었어요. 원래 진짜 제 방이에요 여기 10층. 그래서 들어갔고 아 이제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는 방에서 찍었습니다. 이게 머리 모양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되게 피곤해 보이죠? 아 진짜 피곤했어요. 너무 더워갖고 마스크도 이게 와 진짜 너무 숨이 차는데 짐까지 무겁고 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고 해서 되게 피곤해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찍고 이제 사왔던 밥을 먹자 해서 밥을 꺼내고 여기 거는 이제 이게 저번에 갔을 때 코카콜라가 복숭아 맛이 있어갖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없더라고 이번에 되게 아쉬웠어. 아무튼 근데 그래도 다른 복숭아 맛 탄산 음료가 있어서 그거 사긴 했는데 뭐 맛있었어요 이거도. 아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복숭아 맛 코카콜라 팔잖아요. 왜 이렇게 맛없어요 그거? 먹다가 그날 토한 줄 아네 진짜. 아니 저는 복숭아를 그렇게 맛없게 만들 수 있는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이 없어. 아니 그게 나 복숭아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맛없게 만들지? 진짜 썩은 맛이 나니까 이게 네, 코카콜라 복숭아 맛 있는데 겁나 맛없어요 진짜. 아 못 봤어요? 아, 요즘은 안 파나? 아 안 파는 게 나 솔직히 안 파는 게 나요. 그저 그따위 맛으로 낼 거면 솔직히. 아니 전에 어떤 분이 뭐 복숭아 맛 코카콜라인데 겁나 맛없다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복숭아 맛이 맛없을 수가 있지? 그런데 와 진짜 이게 왜 진짜 이게 왜 진? 아 진짜 겁나 맛없어갖고 아무튼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저녁을 까고 이게 카츠동이었을 건데 네, 맛있었어요. 나는 뭐야? 카츠동 네, 맛있었어요. 옆에 이게 노트북은 이게 제 거는 아닌데 이게 군대 간 이제 아는 지인 거를 이제 노트북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갖고 집에서만 묵혀놓긴 좀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즐겨보던 방송도 보면서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8시 좀 넘었어 시간인데 그 이 시간을 호텔에만 있긴 좀 너무 낭비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좀 밖에 좀 돌아다니자 하면서 이제 갔는데 아 맞다 여기는 아 작년에 갔던 데가 아파 호텔인데 거기가 체인점은 되게 유명한 데인데 시설도 되게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단점이 극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소문으로 듣긴 했는데 막 진짜 가보니까 서랍 안에 야스쿠니 참사 참배 뭐 그런
팜플렛 있고 그렇더라고. 아 진짜 되게 고생했고 두 번 다시 가지 말자 했는데 여기는 거기는 또 야경도 안 보이고 해서 뭔가 아쉽다? 좋지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야경도 보이고 시설도 좋고 되게 만족했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야경도 보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바깥 풍경도 보고 그렇게 됐고 이제 밖에 나와서 거리를 좀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제 돌아다니고 트리거에 피 나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니 거리가 여기가 아키하바라 근처여갖고 되게 가다보면 금방 아키하바라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길을 잘못 찾았나 해서 지도에 켜고 가다가 이제 가서 겨우 찾았어요. 이게 제 눈에 익숙한 이게 요도바시 카메라가 보이고 그래서 아는 길이 나왔다 해서 안심하고 걷고 있었죠. 이게 딱 아는 거리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지하차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제가 아는 아키하바라가 나와요. 이게 아키하바라 이게 히비아선인가? JR인가? 아무튼 역 전경 쪽 될 거고 세븐 저한테 되게 익숙한 세븐일레븐이에요. 이게 작년에 자이포 티켓을 여기서 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결제를 하자 했는데 뭔가 제가 하던 절차랑 다른 거 같은 거예요. 뭔가 절제가 다 잘 되는데 이름을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라는데 여기 일본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원래 전에 아니랬었는데 원래 이랬었나 하는 되게 애매해갖고 또 잘못 결제하면 어떻게 되지 해서 무서워갖고 여기서 결제를 결국 못했어요. 이 멍청해갖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제대로 알고 하던가 좀 멍청해갖고 결국 여기서 못했어요. 그냥 시간 낭비만 10분 동안 했지.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 하기로 하고 아키하바라 놀러를 갔어요. 이제 JR 아키하바라 역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할 때예요. 여기는 이제 역 지나쳐서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씹덕거리가 나왔어요. 아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어메이징한 거리예요. 자 아니 눈앞에서 이런 씹덕물들을 그냥 대놓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국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새가 여기 제가 체인점 겁나 많아요. 4, 5점까지 봤었는데 더 많을 것 같아 뭔가 그런 거리가 있었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작년에 제가 아키하바라 굿즈 사면서 돌아다니면서 점심을 여기 구석에 이게 라멘집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먹었었는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 아키하바라 씹덕거리가 그래도 장사 잘 되니까 그래도 남아있나? 아무튼 글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이제 와서 전자상가로 돌아가기에도 좀 뭔가 그렇고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으니까 뭔가 아무튼 작년에 여기 와서 라면을 먹었었는데 제가 작년 여행은 제가 트위터로 진짜 몇백 멘션에 거쳐서 후기를 남겨놨었단 말이야.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백종원이 여기 들렸으면은 진짜 주인장 멱살 잡고 뺨따구를 날렸을 정도로 진짜 들을 게 맛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직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빡치더라고요. 이게 안 망하냐 진짜.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 엿을 날리면서 찍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죠. 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새가 3호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도쿄 레저랜드를 몰랐을 시절에는 계속 여기 오락실을 이용했었는데 이제 가서 사볼도 하고 이제 추니즘을 하고 추니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너무 힘 빠지더라고. 이게 진짜 힘 너무 빠져요. 진짜 추니즘 하는데 저 옹개키 정말 싫어해요. 뭔가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 옹개키 정말 싫어해서 뭔가 게임 자체도 뭔가 재미가 너무 없나? 아무튼 뭔가
아무리 온갖 키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한국 정발들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예,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거니까 뭐 다른 분들 뭐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재밌게 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게 진짜 힘 빠지더라고요. 이게 13플 하는데 힘 너무 힘들고 마스크 끼고 하니까 또 숨차갖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되니까 못하겠어요. 그냥 최작곡가 곡만 하고 곡주 타고 넘기고 이제 사벌을 하는데 이게 자켓 살아있어요. 한국에서 자켓이 왠지 모르겠는데 배고 나왔다고 죽였겠지만 아무튼 검열이 됐는데 여긴 살아있죠. 되게 오랜만에 본다 해서 한판 했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자켓이 죽으면서 존재감도 죽어버린 그 곡도 하고 그냥 이때는 리겜 얼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300엔 넣었었나? 아무튼 가볍게 넘어갔었고 이제 시떡샵들은 뭔가 제가 되게 일찍 닫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8시 9시쯤 되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멜론복스 지나가는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열려있나? 해서 들어갔는데 잘 열려있더라고요. 되게 늦게까지 열어. 여기 10시인가 그쯤 닫을 건데 지금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앨범 뭐 있나 보는데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서 나왔죠. 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이거 그냥 어차피 오드는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물어봐서 사든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었고 등 그랬고 이제 다른 데도 돌아다녀보다가 제가 다른 데 왔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샵이 있는데 이게 호비텐고쿠 아무튼 그런 샵이 있었는데 여기가 다른 분 일본 후기를 보니까 3층에 제가 좋아하는 밀리언 라이브 굿즈를 판다고 그래서 그거 행사 같은 걸 한다고 그래서 딱 보이면은 지금 딱 캐릭터 메모미랑 시오랑 그 등신대 서 있고 그런 뭐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해서 찍었었고 아무튼 여긴 나중에 날 밝았을 때 들려보자 해서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아까 사려던 결제하려던 자이포 티켓 그걸 이제 사려고 이게 알아보니까 로손에서 이제 또 로손 따로 전용 결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손을 가서 사려는데 뭔가 아키하바라 쪽에는 로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진짜 쭉 올라가면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결제를 하려고 쭉 올라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세상에 아까 저녁 샀던 그 로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까 그러면 그 호텔에서 바로 쭉 내려왔으면 아키하바라가 있던 건데 그거를 몰라갖고 옆으로 또 이동해서 겁나 삥삥 돌아서 여기로 왔다는 거죠. 겁나 쌉했던 거죠. 참 되게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잠시만요 잠깐만 구조가 이게 그림판을 킬 수가 있나? 잠깐만. 그림판을 킬 수가 있으면은 그림판을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잠깐만 어디가 있니? 그림판 이리로 가야지 그림판 나오니? 나온다 자, 예, 여행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 맞죠? 잘 보이나요? 자, 호텔이 여기 있고 거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여기 있고 이쪽이 여기 있고 이제 내려가면 아키하바라가 있어요. 저게 쭉 내려가면 있는 건데 여기 또 로손이 있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몰라서 쭉 이쪽을 쭉 돌고 이렇게 쭉 돌다가 절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게 겁나 고생한 거죠. 그냥 쓸데없이 꽉 고생한 거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있었고. 이제 그래서 로손 들어가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여기도 아까 세븐일레븐에 있으면 똑같더라고요. 그 이름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아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그냥 될대로 되라 해서 그냥 제 이름 그냥 영자로 입력하고 전화번호도 그냥 한국번호 그대로 입력해서 뽑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아, 그냥 진짜 똑바로 생각한 거죠. 뭔가 이렇게 쌉을 많이 한 거지.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이퍼 티켓 끊었습니다. 이렇게 자판 아무지만 또 에스키스포 2020 이렇게 딱 자이퍼 2020 이렇게 뽑았습니다. 전에 뽑았을 때는 1500엔이었는데 이번에는 1300엔에 그냥 뽑을 수 있더라고요. 뭐 200엔 싸서 돈 굳었다 했죠. 가격이 좀 싸갖고 그래도 좀 괜찮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놀 만큼 다 놀았으니까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 했는데 뭔가 간식 같은 거 끌리지 않나요? 좀 밤쯤 되면은. 그래갖고 지금은 다른 데로 바뀐 패밀리마트 가서 간식을 사왔어요. 소위스 10% 되니까 그래도 동전을 편하게 남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히 쓸 수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가고 일단은 사온 것 중에 아이스크림 먼저 뜯었어요. 이게 냉장고가 있긴 한데 냉동실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먼저 빨리 뜯어서 먹자 했는데 아 겁나 맛있더라고요. 진짜 바닐라 위에 있고 초콜릿 밑에 있는데 아 진짜 초코 밀 바닐라 조합은 진짜 너무 최강이에요. 진짜 겁나 맛있어요. 예전부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초코 바닐라 혼합 있는데 저 혼합만 계속 먹었었거든요. 가격도 똑같고 하니까. 아무튼 진짜 이 조화가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초코랑 바닐라 진짜 그렇게 먹었고 이제 아까 멜론북스 사서 가서 사왔던 앨범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 입덕하게 됐던 계기라고 볼 수 있죠. 언럭키 모르페우스의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는 앨범이 리마스터 버전이 전에 나왔었어요. 이게 예전에 살라고 했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이번에 딱 어떻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땡 잡았다 하면서 바로 샀죠. 이거는 이게 제목이 사이레코 젤러시인데 사이레코가 이게 아무래도 메탈 밴드다 보니까 뭔가 또 간지나는 라틴어 적어놨나 했는데 그냥 일본어로 재레코딩이 사이레코딩일 거예요. 아무튼 그냥 재녹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냥 되게 그냥 알고 허탈했던 기억이 있었네요. 그런 앨범이고 이제 오른쪽 거는 언제지? 이게 재작년 말부터 이제 정말 좋아하게 됐던 작곡가 앨범을 사왔어요. 이거. 그리고 또 간식도 사왔던 건데 이게 과자 그냥 나초 같은 거 있어갖고 사왔고 그 다른 카톡방에 일본이 형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해놓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노스텔지어 KC 나왔던 분인데 이게 리사이틀에서 준우승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게 이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이런 레몬사와 술이 이게 되게 유행이라면서 흑화당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레몬 술이 되게 유행 중이라면서 한번 꼭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평소 즐겨보던 스트리머분 방송 키면서 꿀맛 먹었죠. 네 맛있었어요. 잘 먹고 이제 자고 일어나려는데 아 제가 아마 1시쯤에 너무 피곤해서 잤을 건데 일어나 보니까 3시 반인가 4시예요
또 3시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진짜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아니 그 뒤로 어떻게든 계속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1시간 자다 깼어요. 너무 피곤한데 자고 깨니까 또 6시인가 5시인가 그쯤 되니까 잠자긴 또 글렀다 하면서 그냥 핸드폰 보고 일정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7시 6시쯤 돼서 그쯤 풍경이에요. 좀 흐리죠? 네. 아침 일찍이니까 흐린 거예요. 저도 이런 풍경 찍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는데 이때도 좀 노가리 까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났을 때 한 8시쯤? 7시쯤? 일본은 그래도 동쪽이 있다 보니까 해가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되게 맑더라고요. 또 구름 한 점 없고 너무 맑아서 그래도 풍경을 맑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 호텔 보면은 그래도 욕조 같은 거 다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욕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물 채우고 물 받았어요. 12시간 잠 이때 잤으면 졸렸겠지만 지금 같은 때 지금 집에서 잤으면 너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목욕하자고 해서 물 받아놓고 들어갔어요. 따뜻해서 좋긴 했는데 뭔가 너무 쪄지는 느낌이라서 적당히 들어가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목욕탕 같은 데 잘 못 들어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딱 일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자이포에서 KC야 되니까 이제 걸로 출발을 하자 해서 나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방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9시쯤 됐을 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오고 이제 열쇠 맡겨놓고 여기는 또 2층 로비에서 이게 커피를 무료로 뽑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뽑아서 마셨어요. 예. 네. 그냥 뭐 일반 블렌딩 기계에서 뽑아먹은 거니까 그냥 뭐 무난하다?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뭐 좀 블렌딩 기계에서 뭐 맛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 일단 이렇게 여유롭게 마시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칵을 볼게 사보리랑 투덱이랑 라이브만 볼 거여서 일찍 갔으면 DDR도 볼 수 있었겠지만 DDR은 제 관심 밖이라서 그냥 그 DDR 볼 시간에 그냥 좀 더 굿즈샵이나 많이 돌아다니자 하면서 아키하바라를 일단 갔어요. 근데 네, 굿즈샵이 10시부터 열더라고요. 제가 나왔을 때가 9시인데 이때가 진짜 하나도 안 여니까 오락실이라도 가자 했는데 게임센터마저 10시부터 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다 10시부터 열어요. 그냥 뭔가 법으로 그런 게 지정이 돼 있냐? 아무튼 되게 늦게 열어서 계속 뭐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아 맞다 여기 그거 돈키호테 쪽에 뭔가 줄을 확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빠침코더라고요. 아 진짜 아침부터 M생들 겁나 많아. 빠침코를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 아무리 산업이 그렇게 되게 활성화가 있다고 해도 되게 많더라고요 줄이. 그렇게 있었고 이제 10시가 되면서 이제 애니메이트로 들어갔는데 애니메이트가 이제 제가 딱 갔을 때가 이제 4층에서 딱 올리샵을 열더라고요. 밀리언 라이브 되게 좋았죠. 진짜 타이밍 진짜 오렸다니까 이번에. 아니, 행사가 겁나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딱 굿즈들 많고 앨범들 많고 이제 딱 등신대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앨범 슈컷 사고 나왔죠 이제. 근데 이때 제가 이게 또 영수증을 주면은 또 다른 데 가서 클리어 파일로 교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몰랐을 때라 그냥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찢어버렸어요 앞에서 직원분이.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받았겠지. 아무튼 좀 이때는 후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좀 이제 나오고 아 맞다 이게 지금 나오는 곡 있죠 브금. 브금 이게 나오는 게 이번에 BOF XVI 뭐라고 했냐 아무튼 그 2020 열리잖아요. 그때 아마 이거랑 다른 두 곡 같이 해서 낼까 생각 중인데 혹시 팀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이거.
BOF 한번 출전을 해보시고, 근데 이게 그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엔 진짜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혹시 패턴 제작자나 BGA 제작자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분 구할 수 있으면은 진짜 한번 구해보고 싶네요. 그걸 뭐 버려두기 너무 아까운 곡들은 계속 아무튼 그랬었고, 이제 애니메이트 나와서 이제 출발할 때쯤 됐는데, 밥을 먹고 가자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 이페린 라멘집 거기를 갔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조져갖고 마지막 날에 리벤지 하자 해서 다른 분이 알려주신 데를 갔는데, 여기가 진짜 인생 라멘집이에요. 겁나 맛있었어요. 진짜 가격도 비슷했을 건데 겁나 맛있어갖고, 네타도 그 되게 많고 이게 다양하고 한국어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여태껏 먹어봤던 라멘집 중에 진짜 가장 원탑일 거예요. 여기가 그랬어.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들려보자 해서 들어갔고 시켰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겁나 때깔 좋게 맛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먹는데 역시 맛은 안 변하더라고요.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매운맛을 시켰는데 이게 딱 적당히 얼얼하게 들어가고, 이제 국물 얼큰하고 라면 면발도 되게 쫄깃하게 면발이 쫄깃하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라면 이 라면집 면발이 뭔가 다른 라면집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뭔가 식감이 그냥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 아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뭔가 약간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탱글한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약간 독특했던 식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맛에 그렇게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되게 독특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잘 먹었죠. 이게 잘 먹었다, 맛이가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죠. 되게 맛있게 먹고 이제 아키하바라 역으로 가서, 가야될 역이 마쿠아리메스 역인데, 이제 아마 야마노테선 맞나? 타고 이제 어디로 갔지? 아무튼 도쿄역인가? 글로 가서 환승을 하러 갔는데, 아 여기서 또 밑으로 더 내려가 있어요. 와 환승 진짜 멀더라고요. 여기 도쿄역이 좀 많이 크긴 한데 겁나 너무 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탔어요. 환승 하고 이제 마쿠아리메스로 가고 있죠.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얼굴이. 예, 네, 진짜 길 잃어버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환승역도 많고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이 지하철 진짜 복잡해요. 가서 이제 하고 이제 마쿠아리메스에 도착했을 거예요. 여기가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예,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마쿠아리메스 사람 되게 많죠. 여기 애초에 뭐 전시회장 열리는 데라서 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아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가고 하늘 되게 맑지 않아요? 진짜 가면서 좀 덥긴 했는데 하늘 되게 맑아서 그래서 좋았어요. 가서 이제 예, 보이네요. 이제 회장 여기 마쿠아리메스 멀리 보이는 데가 여기 회장이에요. 여기 딱 도착을 했어요. 저번에도 아마 이쯤에서 열려서 열로 갔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 거예요. 이게 입장이 다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다 줄 서서 가야 되나? 되게 조졌다 했는데 이거 다른 줄이에요. 이거 아마 이때가 또 다른 아티스트 공연 같은 거 열렸을 거예요. 굿즈 파는 줄이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그 중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트라이셀도 있었고 키시다 교단? 아무튼 되게 유명한 서클도 있었고 아오에일드? 또 누구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여러 아티스트도 굿즈 팔고 있어갖고 줄 킨 거였어요.
저희가 1에서 8월이었고 이번에 9월에서 11월까지 있었는데 90월에서 열리잖아요 이 매체 알포가. 좀 소규모로 열리더라고. 이게 뭔가 좀 올림픽 때문에 좀 작게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이랬었나? 아무튼 이번에 좀 작게 열었었고 그냥 가고 회장 도착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표 보여주고 들어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회장이 컸으니까 뭔가 좀 인원 분산이 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지게 많았어요. 진짜 이게 다 꽉 사람으로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 앞에도 차 있고 이 뒤에도 차 있어요. 그냥 사람 길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될 듯요. 이게 진짜 사람 너무 많았고 안 그래도 덥게 입고 왔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데 더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선풍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짐 정리하다가 이게 가방에서 선풍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겨울인데 필요 없겠지 해서 놓고 갈까 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챙겨왔는데 와 진짜 없었어요. 죽을 뻔했음 이거는. 챙겨 계셔야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 이제 대기하다가 서버를 슬슬 대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이제 대기 시작하고 사회자 모리초 나와서 이제 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함성 소리 모지게 나왔고 이제 출연자분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매트차일드랑 에츠아랑 코스모 나와서 이제 MC 보다가 이제 선수들도 나와서 이제 소개받고 슬슬 대회를 시작을 할 거예요. 추천곡 뽑고 이제 이게 카운트다운 3, 2, 1 스타트 하는 거 그 중에서 지금 스타트 카운트다운 하는 거 사진을 찍었고 뭐 대회 장면은 솔직히 각들 영상으로 보는 게 나았을 거라서 그냥 사진 찍기도 좀 그랬었고 그냥 간단하게만 찍어놨어요. 이게 이제 지금 1차전 끝났고 2차 준준결승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맨 왼쪽이 그 BC 아무튼 동남아 쪽 비만이 대회 같은 우승했던 사람일 거고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나 이때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럴 줄은 몰랐지. 아무튼 빈이었고 네 번째가 이제 세븐스 KC 우승자인데 이 뒤로 뭔가 좀 이분 되게 뭔가 좀 안쓰러워요. 뭔가 세븐스 KC 우승하고 뭔가 행적이 좀 다른 분들한테 뭔가 많이 밀린 느낌이라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결승 시작하고 1차전인데 난 대회장에서 이딴 곡을 펄을 박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러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였고는. 아니 이거 펄이 한 명인데 여기서 또 바로 펄을 찍어버린 그냥 돌았어요. 이거 엠브리오도 엠브리오였는데 이건 미쳤어. 아무튼 모리초가 그 결과창 발표도 안 났는데 바로 결승 진출이라고 한 거 보면 얼마나 이게 되게 임팩트가 셌는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래갖고 이제 2차 준결승 야 토리데자가 드디어 해냈어요. 와 진짜 야 이 넬백스 이거 딱 5만원 훔쳤다고 딱 5만원 차이 나는 거죠 보세요. 아무튼 토리데자 이겨서 이제 결승을 갖고 이제 예, 결승곡 두 곡 하고 이제 연례 행사 있잖아요. 이제 콘테스트 입상자 발표하는 거 이제 입상자 발표하고 테크도 플랜이 뭐 늘 보던 사람 시쇼 늘 보던 사람 이주업이 저 입상을 할 거라고는 딱 생각은 못했어요. 이거 뭔곡 냈더라? 아 저거 넣어도 있죠? 근데 뭐 있을 법 해서 그런데
이번 그게 뭐 냈었지? 뮤지카에 뭐 냈어? 뮤지카에도 냈었던 것 같고, 근데 보컬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냈었고, 레드글래시스 유지가 아닌데, 그분 다른 사람 맞아. 다른 사람, 아무튼 이분이 유지가 오랜만에 보였더라고요. 4월 때 고스트리거 이후로 한 번도 안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보여서 좀 반가웠었고, 이게 누구니? 아, 세라미카루랑 코스모. 보컬과 코아레로마엔이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삭제돼서 아쉬웠는데, 뭔가 이 작곡가를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했었고, 이게 에시런트? 누구지? 아무튼 누군가 했는데, 트위터에서 보니까 2017년이었나 언제였지? 아무튼 그때 엠티니스 작곡했던 그 메버릭이랑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상원리겐에도 진출하는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었고, 뭐 폴리션은 항상 보였었고, 적어놔서 뭐 항상 있었고, 이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누구지도 모르겠네요. 홍기치랑 융영은 4월에 한 곡씩 냈었는데, 이게 또 KC 입상하는 거 보니까 또 반가웠었고, 블랙핀들이 있던 사람이었고, 우수상 이제 우수상 이제 티아 사실 바텀이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렇지, 뭐 멀쩡한 곡도 잘 쓰는, 바텀이 멀쩡한 곡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뭐 라스 바탈리온이 좀 애매하긴 하다는 평이지만 뭐 기대는 되고, 미소를 번치는 뭐 있던 사람이었거든. 사이랑 블랙키는 그냥 뭐 그렇겠죠? 카메리아 비카메리아. 아, 저 카메리아 보컬 한다는 소리는 미끼 들고 있어갖고 뭐 그냥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트위터에도 뭐 카메리아 비카메리아라는 메션 꼴을 달기도 했었고, 아무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갖고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대망의 우수곡이 발표가 되는데, 잠시만요, 어딨지? 우수곡이 어딨니? 우수상 다나리라 비카메리아. 없을 것 같진 않네. 뭔가 다나리아 비카메리아. 잠시만요, 이제 대망의 우수상 곡이 발표가 될 텐데. 아, 땀 받아서 해야 되네. 잠깐만, 이게 여기서 보일런지를 모르겠네. 이게 직접 캠 촬영에 진짜 촬영해서 왔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보일라나 근데? 아, 보인다. 잠깐만요. 촬영을 해 왔었고 이제 아니야. 이게 라이브로 이런 것도 언제 보겠어요, 이런 회장에서 또. 이게 러브 스케. 사실 이때는 이랬었죠, 딱. 666. 하이. 실제로 666bpm. 아, 저는 솔직히 러프 스케치 나왔을 때는, 아, 또 늘 보던 작곡가인가 해서 그냥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카시가 아니고 러프 스케치면 또 곡 늘 항상 좋게 뽑아내니까 어, 좋네 했죠 그냥. 그러고 이제 쿠리아 뭔가 이게 현장감에 압도가 돼서 그런지 뭔가 당시에는 별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회고를
하니까 딱 뭔가 좀 느낌이 드는 거지. 아무튼 딱 좋다 하고 이제 한 플레이를 보는데, 저 중간에 그 중모양 노브 나오고, 이제 쿠리아가 검 휘두르면서 이제 또 트랙 연출 나오는 거, 그거는 진짜 좋게 봤어요. 되게 멋있게 나왔다. 플레이하는데도 지장 별로 안줄수 있다. 그런 딱 선에서 좋게 나왔었는데, 반갈죽, 트랙 반갈죽. 아, 저는 당시에는 솔직히 얘네 뇌절하네? 아니, 플레이하는데 씨발 레인을 반으로 나눠버린다고? 아, 게이지를 반가져갈 셈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모르겠네요. 일단 그게 플레이를 해봐야 느낄 순 있겠지 했는데, 뭐 괜찮을라나? 하여튼 되게 멋지다고는 생각은 해요. 뭔가 플레이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장을 별로 안 준다? 그러면 역대급 명연출이 되겠죠? 아무튼. 뭐, 당시에는 그랬었고. 예, 그 뒤에 라이브 2D는 정말 잘 뽑혔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잘 뽑아놨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자는 결국 비디가 결국 해냈죠?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다음번에 군바 때문에 못 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아, 개잘해요, 진짜. 초견 어떻게 그렇게 뽑냐, 레스를. 아무튼. 이제 4벌도 끝나서 이제 좀 쉬려고 했죠. 아, 이거 지친 거 보여요?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발도 아프고, 땀도 차고, 더 죽겠고. 이게, 포켓아이파이 빌리면서 보조배터리 하나 무료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대여를, 그거. 그거랑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까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는 이제 폰 충전하고 나머지 하나로는 이게 선풍기 충전하면서 하니까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하나만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 아무튼 선풍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지. 없으면은. 아무튼 그렇게 쉬다가 이제 투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투덱은 솔직히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좀더 쉬다가 이제 중간에 2차 준결승 나올 때 와서 이제 하는 거 구경을 하다가 KK님이 진짜 잘하더라고. 어떻게 KC인데 8점을 뽑는 거 완봉승을 하는지 되게 하다가 이제 결승을 갔는데, 결승 저 진짜 투덱 내에서는 시그먼드 3점 차 이후로 진짜 명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텍스가 계속 부진하다가 막국에서 그래도 딱 어떻게 유타카 극적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참 아닌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이. 일단 여기 진출했던 것 자체가 일단은 겁나 3렉이라는 거죠. 3점도 너무 자꾸 뛰고. 그러다 이제 아텍스가 루이노보 5파를 그렇게 잘 쳐, 되게 잘 쳐갖고 1등을 찍어버려서 유타카 점수 못 얻기야. 이게 바지끄댕이 자꾸 내려와. 아, 시리야 그만 켜줘.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이게 하여튼간 되게 명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의 한 수. 아무튼 아, 시리야 그만 켜줘. 아이, 제발. 그러고 이제 끝나고 KKM이 우승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리트 이후로 오랜만에 한국인이 우승을 했죠? 되게, 뭐, 축하드리고, 명경기도 잘 보여줬고,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여요? 이게 다 라이브 기다리는 사람들. 이번에 콤마이가 라이브를 또 중계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사내 아티스트 탄압이 너무 심해요, 하늘에 콤마이는 진짜. 중계도 안 해준다 하니까 되게 상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중계를 했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바로 돌아갈까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후회하고 보고 갔죠? 자,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
본지도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네 이게. 아무튼 그렇게 됐고 본지 벌써 일주일 됐어. 벌써 일주일이 됐네. 아무튼 기억 솔직히 잘 안 나네요.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심학기 나와서 레코마타랑 같이 랭커킬러걸 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심학기 들어가고 레코마타가 자기 곡들 앞으로 너클이랑 체노페인이었나? 아무튼 그거 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코스키랑 교대를 해서 자기 곡들 또 하고 플래시백이랑 스무치랑 센파라에서 유명한 곡들이니까 뽕은 많이 사더라고요. 사람들 뽕도 장난 아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스무치 때 룩업이 나와서 이제 세카텐을 트는데 진짜 카운트다운이랑 썸바디 스크린 콜이 겁나 장난 아니라고. 킬링파티 부분이니까 진짜 겁나 함성이 겁나게 미쳐졌고 썸바디 스크림 하는 거 대뽕 차는 부분이죠. 아 이제 또 뭔가를 나이트 그거 투대곡인데 저는 그거 안 들어와서 잘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흥하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스타마인이 나와서 스타마인 노라 리믹스가 나와서 이제 열심히 흔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타카가 나와서 맥스 360을 연주하는데 저 이거 타카고라고 타카곡일 줄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타카곡이라더라고요. 뭔가 솔직히 타카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 DDR이고 19랩인데 다른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기껏해야 NC 타그 리치 이런 거. 아무튼 타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었더라? 뭐 했었지? 아무튼 기억 안 난다. 아무튼 그 하다가 이니시에이션 그 곡이 나왔죠. 이제 이니시에이션 포에버 해주고 사람들 다 제스처도 BJ 나오는 제스처 똑같이 따라 해주고 되게 흥했었죠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마지막 곡으로 전체 공했던 심학기랑 네코마타랑 코스케랑 류거기랑 다 나와서 이제 크루 비트네이션 레코드 곡 이제 라이브 마지막으로 하고 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퇴장하고 저는 네코마타가 꽤나 올해 뭐 비마이 사운드 치브 났다 맨날 끝나고 하는 연례 행사 있잖아요. 나도 비만의 아티스트였다?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이번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감회가 약간 좀 그랬다? 그러니까 비만의 아티스트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건가 하는 약간 과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재미가 있었다 하고 넘어갔죠. 이게 작년에 라이브 갔을 때 밀리언 라이브 뷰잉 갔을 때 흔들어 제끼려고 샀던 사이리움인데 이때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갔었는데 다른 사람도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들고 열심히 흔들었죠. 아무튼 네, 되게 잘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불 좀 끄고 와야지. 이제 1차 절반 정도 푼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시 15분 네. 끝나고 나왔을 때 전경이에요. 이게 작년에는
길 이상한 데로 나와갖고 지금 엄청 헤매다가 역으로 갔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제대로 나왔죠. 더 찾아서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갔어요. 풍경 되게 이쁘지 않아요? 잘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은은하게 석양 보이는 거 뭔가 잘 찍힌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 타러 돌아왔어요. 이게 아 맞다 이게 아마 이제 나왔을 때가 5시쯤 됐을 텐데 이게 차가 5시 15분인가 17분인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게 2번 홈에서 뭔가 그때 15분 차가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40분에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못 나오는 거겠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오긴 오는데 회속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시간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왜 안 오지 했는데 이게 건너편 플랫폼에 제가 타야 되는 차랑 비슷한 차가 있긴 한 거예요. 적어도 가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점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저게 내가 타야 되는 차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서 탔는데 바로 문 닫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타야 되는 차가 말았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2번 홈에 도착한다는 게 이걸 타고 제가 가는 역에 도착을 하는 게 2번 플랫폼에 도착을 하는 거고 출발하는 플랫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착하게 하고 또 조질 뻔했죠. 이게 진짜 저거 안 탔으면 또 몇십 분 기다렸을 때가 몇십 분 기다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거 타자마자 바로 다쳤어요. 진짜 겁나 타이밍 진짜 타고 이제 가서 제가 일본 여행 가면 꼭 초밥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하듯이 삼시세끼보다 굿즈를 우선시하자 현지에서 백엔 스시를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맨날. 근데 숙소 근처에는 백엔 스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래서 보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고 이케부쿠르에 뭔가 있다고 그래서 이케부쿠르에 왔죠. 또 라운드원도 있고 애니메이트 본점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케부쿠르에 왔어요. 여긴 진짜 겁나 번화가죠. 차도 되게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스시로가 있더라고요. 백엔 스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스시 쿠라 스시가 작년에 갔었는데 저도 거기도 맛있게 먹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보다 평이 좋다고는 하길래 여기 와서 먹었죠. 뭐라고 했죠? 한국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갈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와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이게 대기 줄이 꽤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있나 보니까 200분 기다리래요. 야, 이게 말이야 뭐야 200분을 어떻게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카운터에서 먹는다고 하면 금방 자리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잡았어요. 이게 200분 걸린다는 게 200분이 걸린다고 하는 게 아 그러니까 테이블 쪽 좌석 200분 걸린다고 하는 거. 쿠라 스시 작년에 갔을 때도 좀 오래 기다려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분 좀 아니지 않냐 솔직히. 아무튼 이게 카운터 뭐라고 하지? 아무튼 1인용 좌석은 그래도 일찍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이게 왜 안 나오니? 아 나왔다. 주문했어요. 일단은 연어 초밥은 궁글이죠. 맨 처음 먹을 거 연어 초밥 먹고 궁장어 나와서 먹어봤어요. 그냥 뭐 무난한 백엔 스시 퀄리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그냥 뭐 적당히 먹으면 했던 것 같아요. 딱 고급 스시집 맛을 바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아홉 접시 맛있게 먹고 이제 돈도 맞출 겸 해서 이제 좀 비싼 네타?
를 먹어보자 해서 이게 120엔짜리 쓰면은 비싸봤자 뭐 170엔이지만 아무튼 시켜서 먹었어요. 4,000 마라란다 4,000 뭐였지 아무튼 삼겹살? 초밥? 아무튼 그런 스시가 있어서 먹었는데 여기 이거 접시랑 그 재료 위에 올려진 이거 알갱이 같은 거 보이세요? 그거 먼지 부스러기 같은 거? 와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먹자마자 뭔가 입에 뭔가 기어다녀요. 뭔가 좀 기어다니더니 좀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져요. 뭔가 좀 뭐 콩알만한 지면을 몇백 마리가 안에서 기어다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진짜 입이 그 정도로 얼얼해갖고 와 진짜 먹는데 진짜 뭐지? 향도 되게 세고 이게 4천이 문제인가? 아무튼 그래서 가루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면 됐든요 이게 뭉쳐있지가 않고 아무튼 되게 뭐야 이게 하면서 겨우 하나 먹었어요. 이제 하나 먹었다는 거 하나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먹냐 했는데 시킨 게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서 억지로 하나 먹었는데 이게 아까 먹었던 얼얼함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겹치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센 거예요 진짜. 아 얼얼해 죽겠는데 향도 오지게 올라오는데 속에서도 올라올 것 같은데 뱉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억지로 먹으려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화장실 뱉고 왔어요. 진짜 그냥 벽이 두 바로 뱉고 그냥 입 겁나 씻고 나왔어요 그냥. 스시 제가 진짜 웬만한 스시는 맛있게 먹었는데 쿠쿠 스시도 심지어 맛있게 먹긴 했었는데 이거는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맞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건들 맛있었으니까 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애니메이트를 가려고 했죠. 본점을 가다가 와카 있어서 그냥 찍어봤고 이게 애니메이트 본점인데 제가 이게 왔던 기억이 없어서 한번 갔었는데 한번 와본 건데 알고 보니까 왔던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왜 기억이 없었냐면은 이게 애니메이트는 원래 여성향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남았던 거였어요 그냥. 지금도 뭐 비슷할 거예요. 여성향 위주로 돼 있고 아무튼 그래서 살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아 이제 이키부쿠로에는 또 라운드 1 본점이 있을까? 여기서 게임을 하고 갈라 했는데 저 투덱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라이트닝 기체도 여기서는 가격 똑같고 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진짜. 항상 꼭 또 맨날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볼 한 판 하고 할 게 너무 없어서 유비트를 한 판 해봤는데 아 진짜 할 게 못 돼요. 유비트는 진짜 어떻게 소설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했냐. 이문 때는 지금 이문 하고 도저히 못할 게임이에요 유비트는 진짜. 너무 체부가 프룩때 오면서부터 홀드가 나오다 보니까 한 손으로 억지로 처리를 하게 되는 매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 체부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입문하라고 했으면 아마 사볼로 입문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1000엔만 쓰고 이번 1000엔이란다 200엔만 쓰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이케부쿠로에서 JR 야마노테센 타고 다시 아키하바라로 갔어요. 지금 일본 쪽 뭔가 아크나이트 명방이 되게 흥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포스터도 많고 콜라보도 많이 하고 저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냥 적당한 능지 게임 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뭔가. 그리고 아이마스 성우들이 만나든 그렇고 이제 숙소를 들어왔어요. 겁나 힘들게 이제 씻고 와서
오늘 산 것, 애니메이트 아침에 잠깐 가서 샀던 앨범들인데. 진짜. 이번 솔직히 앨범 사는 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밀리곡들이 좋은 게 정말 많아갖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왔는데, 장난하보단 아무튼.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가곡들 많아요, 진짜. 이게 옆에 있는 게 이게 콜라보를 하면서 애니메이트가 온리샵 하면서 이제 사은품으로 또 이게 게임 내에 있는 1컵만화 스티커를 또 준단 말이에요. 결제하고 보니까 19장 겁나 많이 줬네. 이렇게 갖고 이게 이 중에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앨범 하나만 없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트에. 그래서 다른 데 뒤져보다 포토부키아를 갔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앨범이. 네, 1컵만화 이게 그냥 짤 같은 걸 보면 되지 아무튼. 오른쪽 위에 있는 앨범을 샀는데 이게 포토부키아가 다른 아이돌들 생일을 되게 잘 챙겨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앨범 사니까 사은품으로 2월달 생일인 아이돌들 생일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받아왔어요. 이렇게 딱 나오기워 샀고, 오늘도 간식을 사왔어요. 이번에도 이게 스트롱 제로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른 톡방에서도 이게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무슨 맛인가 사왔고 이제 또 아이스크림 또 사왔어요. 이게 이번에 초코 바나나 맛인데 뭐 어제 바나나 바닐라만큼은 아니었는데 뭐, 또 맛있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냥 카스테라 같은 맛의 빵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어, 슈퍼케이크라고 써있나? 아무튼 사서 이제 스트롱제로 까면서 계산 보면서 이제 이게 밀리언라이브 공식에서 나온 공식 만화책인데 겁나 재밌으니까 뭐 입문용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계산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아무튼 보면서 먹는데 스트롱제로가 이게 흔히들 알려진 맛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제가 라임을 좋아해서 이걸 샀던 건데 맛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뭔가 제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그랬고. 이건 빵은 맛있었어요. 맛있게 누가를 까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계산 몇 번째 돌려본지 모르겠고 겁나 재밌네. 맞아. 이제 자고 오늘은 이때는 또 이상하게 푹 잤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에 한 3시간 4시간 잤다면 이번에 한 6시간 7시간 거의 두 배 정도 잤죠? 네, 편히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한 9시쯤 돼서 씻고 이제 3일차 이번에는 일정 다 소화했으니까 아키하바라 굿즈샵 돌면서 이제 굿즈만 실컷 사자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여기는 지나가다가 골목 거리 찍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겨운 분위기로 잘 찍힌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마음에 드는 자리네. 이제 아키하바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왔어요. 일단은 여기 애니메이트 왼쪽에 애니메이트 있고 오른쪽 토라노 하나 있는데 토라노 하나는 동인지 위주로 파는 데인데 솔직히 동인지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쪽에 있냐? 아닌데? 이쪽이 뭐 딴 데였는데 아무튼 입이 피곤해지나 갑자기. 애니메이트 들어가서 전에 살까 하다가 그냥 다음에 미뤘었던 티셔츠를 하나 사고 이제 어제 제가 클리어파일 교환해주는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티셔츠 사면서 하나 다시 받아왔어요. 다행히 받아왔고 이제 반대로 나와서 하다가 이게 뮬란이라고 이것도 중고샵인가? 예. 네. 중고샵 맞나? 아무튼 파는 건데 여기서 아이마스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밀리언 라이브도 그렇고
예, 신데렐라 걸즈 노래도 그렇고 뭔가 밀리랑 데레 노래만 엄청 나오는 거예요. 뭔가 되게 동지가 느껴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정겨웠어요. 이런 솔직히 이런 건물은 내 소벨이 이렇게 해놓고 진열해 놓은 데도 꽤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생긴 각반도 꽤 많았고 밀라는 10개 하나였지만 가다가 이오시스? 뭐지? 이오시스? 하면서 찍었는데 저희가 아는 그 이오시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데 전자상 뭐였지? 아무튼 저희가 아는 그 동인 앨범 만드는 이오시스 아니에요. 다른 데 여기는 뭐 얘네들도 다른 거의 각자 이오시스들도 이거 다 알고 뭔가 의식은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걸로 또 개그도 몇번 쳤던 것 같고 이제 어제 갔다 코도부키아를 갔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서 브금 발굴을 꽤 했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퍼퓸 맞냐? 퍼퓸의 원룸 디스코 작년에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아이마스 본가 노래 중에서 마츠키 프린스 아무튼 좋은 곡들을 꽤 많이 발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없어. 여기가 아이마스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밀리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다 아는 곡들이잖아요. 명곡이긴 한데 다 아는 곡들이구만. 아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곡들이구만. 그래서 이번에는 발굴은 못했어. 그게 좀 아쉬웠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가 아이마스 피규어 같은 거 장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밑에는 데레 있고 위쪽에는 이제 본가랑 밀리가 있는데 여기 제체 피규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팔죠. 그냥 샘플만 놔둔 거더라고요. 비쌌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아이돌들 생일을 잘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딱 생일인 아이돌들 굿즈 전시해놓고 밑에는 이제 피들이 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명함 걸어놓고 축하 메시지 적어놓고 해서 저도 하나 적고 왔어요. 이제 어디다가 붙여놓고 왔는데 뭐갈일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안에 아니 이번 달 안에 갈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있으려나? 이제 굿즈를 솔직히 굿즈는 여기서는 별로 살게 없었어요. 그냥 항상 그랬고 솔직히 굿즈 이번 여기서 산 거도 굿즈? 뭐 아무튼 다음 달에도 이제 생일 축하 예고가 있는데 이 제채가 있는데 다음 달에 제가 못 오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사진만 찍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아니 첫날에 갔던 멜론북스 여기는 2호점인데 여기도 앨범을 팔긴 팔아요. 그래서 근데 또 본점이랑 다른 앨범들도 팔고 있으니까 여기는 혹시 있을라나 해서 갔는데 없어요. 찾는 거뭐 있긴 한데 본점에도 있었으니까 굳이 여기서 살까 싶은 거아딱 하나 하나 있었네. 그거 다이버스 시스템에서 나토 베스트 앨범이 나왔다길래 그거 하나 사갈까 했는데 본점에서 안 보여서 여기 2호점을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고 어제 아니 어제란다 첫날에 찍어뒀던 그 호비텐고쿠 여기를 한번 들려봤는데 예 3층을 가니까 딱 계단에서부터 느껴지는 릴리의 그 향기가 딱 대놓고 나오죠. 이제 반겨주는 것부터 딱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후기 남겨주신 분 보니까 또 이게 굿즈를 사면은 또 추첨 스티커를 몇장 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한테 투표를 할수 있게 해놓더라고요. 그러고 있었고 제 채들은 몇표 받았나 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여기에 뭐 공정성은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그냥 뭐 팬메이드기도 하고 뭐 부츠 많이 사면 뭐또 많이 붙여주는 거고 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굿즈 많다고 그래서 갔는데 솔직히 뭔가 제가 살 만한 건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밀리 굿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데레나 샤니 다른 아이마스 시리즈들도 굿즈 많고 해서 통합돼 있더라고요. 그냥 밀리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나왔고 여기가 게이머즈고요. 여기도 뭐 굿즈 많이 파는데 그냥 구경만 하다 나왔고 라디오에 가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뭔가 구경할 게 많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라디오 회관이라는 매장이 아니라 그냥 이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따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이게 10층짜리 건물에 10덕 굿즈들만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덕 굿즈 파는 매장이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층 안에 겁나 많은 거죠. 그냥 이걸 다 언제 보고 있어요? 그냥 그 이거 볼 시간에 다른데 많이 돌아다니고 짜해서 그냥 4층까지만 보고 넘어갔어요. 그냥 뭐살 것도 그냥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가다가 이제 다시 멜론북스로 와서 앨범을 물어봐서 찾고 있던 거로 물어봐서 이제 저 사고 동인지도 보는데 여기가 아이마스 동인지 코너인데 성우 동인지가 있더라고요. 왜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아니 이게 밀련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하는 거라서 뭔가 아이마스 코너 있을 또 하긴 한데 그래도 성우 컨텐츠인데 이게 왜 성우 동인지가 있는 거지? 좀 되게 신기하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슬슬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제가 알아봤던 데를 왔어요, 이게. 제가 일정 잡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련 라이브 콜라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팔고, 뭐 음식을 주문하면 또 상품 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아키하바라 뭐 식탁들의 성지다 보니까, 뭐 재고가 소진되면은 콜라보를 종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음식을 시키고 이제 콜라보 행사하는 것 중에 이제 클리어 파일을 받았어요. 이제 1탄, 2탄, 3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1탄은 종료돼 갖고 이제 2탄을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 클리어 파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장 중에서 한 장을 추첨으로 주는 방식? 랜덤으로 주는 방식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원하는 거 나와서 또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귀엽게 잘 뽑혔어요. 그래서 클리어 파일 구경하고 이제 음식이 나왔네요. 이게 그냥 고른곤졸라 파스타? 그냥 딱뭐 그런 거지 뭐 크림 파스타였나 아무튼 네 와서 먹었는데 뭐 1290엔이라는 거 치고는 약간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뭐 무난한 맛이었어요. 그냥 콜라보 상품에 뭐 퀄리티를 기대하는 건좀 그렇지 아무튼 그냥 무난하게 맛있게 먹었고 옆에 뭐 멜론 소다도 맛있게 마셨고 그냥 적당히 괜찮았어요. 그냥 뭐 패밀리 레스토랑 맛있는 뭐 맛이 아예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면 그냥 아무튼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와서 이제 여기가 라신방이라고 이제 중고 굿즈들 파는 데인데 이게 뭔가 여기서 사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돌아다녀 보는데 이게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도 될까 말까 하다가 또 결정을 하면은 또 이거 사양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얼마를 써야
얼마지?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은 몇십 분 훌쩍 지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 결정하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해서 어떻게 여기서 또 몇 시간, 몇십 분, 몇 시간 좀 낭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몇 시간 동안 또 내장 안에 틀어박혔을 때 또 직원분들한테 민폐이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좀 걱정도 있었고. 뭔가 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미안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아키하바라 일요일에는 또 차 없는 거리라고 그래갖고 차량 아예 통제를 해놓고 사람들 막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키하바라 많이 오긴 했는 많이? 아무튼 몇 번 오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도를 지나갈 수 있는 건 또 처음 경험해갖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았어요.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막 돌아다닐 수 있고 되게 좋았었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너무 돌아다니니까 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백다방 아무튼 들어가서 쉬려고 그랬어요. 카페 같은 거 없나 해서 이제 갔는데 역 근처에 이런 거 있어갖고 백다방 들어가서 시켰어요. 이게 또 메뉴를 시켰는데 이게 간판 보면 또 비엔나 고이? 아무튼 이런 게 신상품?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맛있어 보이겠다 해서 시켰는데 네, 맛있었어요. 이게 커피가 있고 또 위에 크림이 올려져 있는데 또 이게 또 추가? 뭔가 또 토핑 같은 거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떠서 먹는, 처음에 떠서 먹어야겠더라. 그래서 떠서 먹는데 이게 커피에 크림이 녹아갖고 또 맛있게 나오고 또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게 설탕 같은 게 단맛도 첨가해주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다 녹고 이제 커피를 또 마시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다 녹아들어서 이제 또 단맛도 나고 적당히 괜찮았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냥. 이제 적당히 쉬고 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다니면서 아미아미도 여기도 이제 중고 위주샵인데 뭐 피규어, 제가 찾는 피규어도 있긴 했는데요. 이게 피규어를 제가 이제 모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 먹을 시간에 잠깐만 헤드폰 벗어야 되겠다. 너무 답답해. 헤드폰 오래 끼니까 또 귀가 눌려갖고 아프냐. 피규어를 살 바에 그냥 다른 굿즈들을 많이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넘어갔죠. 이제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프라노 하나인데 여기도 뭐 동인지 구즈긴 한데 살 건 아니지만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뭐 여러 개 구경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인 동인지 쪽은 안 들어가보고 적당히만 돌아다보고 이제 제가 저녁을 되게 일찍 먹는다 그랬죠, 5시쯤에.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자 해서 이게 되게 유명하죠, 이키나리 스테이크인데 그거 숙소 근처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그냥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뭔 맛인지나 한번 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시켰어요. 예, 스테이크 오랜만에 뜯으니까 뭐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뭐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까 스시루도 그렇고 여기도 모스버거도 그렇고 뭔가 그냥 네이버 파워블로거들이 쓸 법한 그냥 유명한 그냥 프랜차이즈 업체들만 둘러본 것 같은데 뭔가 진짜 맛있는 건 별로 안 먹어봤던 거 같네. 아무튼 뭐 맛은 있었으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저녁까지 먹고 이제 굿즈샵들 조금만 더 둘러보다가 이제 도쿄 레저랜드 갑자기 또 새가 갔다가 또 이게 여기가 또 생각이 나서 여기도 들어가 봤죠. 이제 투덱을 하려니까 또 사람이 이제 또 비어갖고 자리가 드디어 투덱을 해봤어요. 이거 또 예전에 코플러 땐가 치노버드 땐가 그때는 치타 딴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금방 따지더라고요. 그냥
계지도 많이 안 달고 많이 안 달고 안 많이 안 난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되게 금방 딸 수 있어서 좋았고 뭐 그 뒤로도 뭐 4판 정도 더 하고 이제 한 600엔 썼나? 그냥 적당히 쓰고 나왔어요 그냥 이제 밤에 있는 아키하바라 풍경 이제 밤에도 이제 또 되게 흥하고 그랬더라고요 불도 막 많이 켜져 있고 뭐 번화가니까 그냥 하고 이제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동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밤도 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나 집 가서 먹을 거나 엄마 기념품 같은 거 하나 뭐 그런 거 사가려고 돈키호테 들어가서 이제 샀는데 뭐 생각보다 뭐 살만한 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맞다 집 가서 먹을 라면이랑 그 곤약 젤리 이렇게 사고 후추 들어가서 먹을 간식 같은 거 좀 사고 그러고 또 내일 마실 뭐 음료수 같은 거 사고 뭐 적당히 샀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2층도 둘러보다가 이제 나와서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전경인데 그렇고 이제 이 거리도 안녕이다 하네요 이제 다음날이면 가야 되니까 아쉽게도 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밤거리를 뒤로하고 이제 숙소를 다시 나갔어요 이제 찍고 이제 이번에 사온 것들 이제 왼쪽에 집에 돌아가서 먹을 라면들 사왔고 네 아 곤약젤리 막 갖다 줄 것도 사왔고 이제 키켓 네 말차마 되게 맛있다 그래서 사왔는데 겁나 맛있더라고요 진짜 어젠가 끝까지 다 먹었는데 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키켓 자체 맛도 있지만 말차 맛이 말차 뭔 맛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키켓 초콜릿이랑 같이 합쳐서 나오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냥 말차 딱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거는 당일에 먹을 간식들 산 근데 이게 위에 포키랑 딸기 우유는 이제 다음날에 먹으려고 사왔던 거고 이 밑에가 이제 호로요이가 이게 기간 한정이고 뭐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왔고 옆에 있는 과자는 그냥 타코야키 맛인데 솔직히 타코야키 맛 과자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먹어본 적 없어서 뭔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거 먹어봐야 그냥 타코야끼를 먹고 말겠지만 아무튼 뭐 먹을 정도는 아니지 맛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방송 보면서 이제 이번에 굿즈 사온 것들 받고 이게 중앙에 있는 게 클리어 파일 그 코코스 가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멜론북스 가서 사온 CD들 이게 밑에 있는 게 나토 베스트 앨범이랑 위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앨범 네, 또 컨퍼런스 있어서 또 좋았네요 이게 작곡가 앨범을 그리고 이제 이 티셔츠가 애니메이트 가서 살까 하다가 전날에 살까 하다가 이제 뭐 이번 3일차 때 그냥 몰아서 사기로 해서 샀던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는 유닛이 그려진 티셔츠를 사왔어요 이게 라지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 입어봤는데 되게 커갖고 또 프리 사이즈니까 괜찮긴 해요 근데 그래 사왔고 위에 있는 게 이게 라디오회관 아까 갔을 때 라지 좀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사이즈가 위에 있는 게 이제 뭐지 아 라디오회관에서 3층에 K-Box라는 게 샵이 있더라고요 거기 별걸 다 파는데 이게 몇 달 전에 이게 울그룹이 인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케부쿠로에서 판다 애니메이터에서 판다고 해서 갈라 했는데 이게 파는 게 그
샵이 있는 게 아니라 콜라보해서 거기 매장 안에서 파는 거였고, 원래 그 만든데 매장은 없었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 살라고 했는데 매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트를 가서라도 가서 사야 되나 했는데 기간이 끝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는 기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냥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여기 있어서 냅다 사야겠다 하고 바로 샀죠. 직원도 불러서 이게. 그래서 7,700엔 주고 이제 기억이니까 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자고 4일차에 이번에도 푹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7시간? 8시간? 7시간 정도? 네, 되게 푹 자서 좋았어요. 지금 그 이후로 또 계속 8시간, 9시간씩 계속 푹 자고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4일차가 돼서 그때는 좀 흐리더라고요. 뭔가 풍경이. 그래서 씻고 그냥, 근데 풍경이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뭔가 비 올 것 같이 생겼죠. 뭔가 집 돌아가야 되는데 제 마음 대변이라는 하는 건가 해서. 이제 씻고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후로 시간 지나니까 아예 구름 개고 다 해서 아예 되게 맑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짐 싸고 준비하고, 어제 사왔던 딸기 밀크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딱 딸기 우유인데 페트병에 담겨있는 게 되게 신기해서 사마셔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딸기 우유. 아, 근데 일본은 초코우유를 안 판다 그러지 않나요? 커피우유는 파나? 아무튼 초코우유를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작년에 갔을 때 초코우유인 줄 알고 마셔봤는데 밀크티라고 겁나 입 조져버린 적 기억이 있어갖고. 진짜 밀크티는 되게 안 좋아하는데 초코우유인 줄 알고 사봤는데 초코 밀크티라는 게 안 그래도 밀크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엿을 날려버리니까. 그죠? 그땐 그랬죠? 아무튼 딸기우유는 맛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아, 이게 첫날 체크인 할 때 이게 감사, 그 발렌타인이라고 감사의 메시지랑 또 안내서랑 이것도 체크아웃 할 때 매장 그거 평가 피드 뭐라 그러지 이거? 아무튼 이게 뭐라 그러지? 아무튼 설문조사? 아무튼 그거 설문조사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체크하고 하고 이제 네 만족도 조사 같은 설문조사 안에 네. 이제 다 답하고 이제 카운터가 체크아웃 하면서 같이 주기로 했죠. 이제 되게 만족스러워서 저는 그냥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솔직히 재작년에 갔던 숙소가 너무 별로여서 그런지 뭐 웬만한 숙소 가면 이제 다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제 짐 다 정리하고 이제 여기도 안녕이구나 하고 이제 슬픈 마음으로 방을 나섰죠. 더 이상 여기로 못 들어온다는 게 너무 슬프다 하고 이제 내려가고 이제 2층으로 내려가 체크아웃하고 설문조사지 드리고 이제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1층으로 내려와서 안녕을 해야죠.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다시 들어올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고 했죠. 솔직히 호텔 되게 좋았는데 여기 솔직히. 이제 나와서 가기 전에 애니메이트 한 번 더 드렸어요. 이게 군대, 아까 노트북 빌려줬던 군대 갔던 지인이 전에 휴가 나왔을 때 저한테 방송 나갔어요? 잠시만. 방송 안 나와요, 지금? 뭐야, 또 문제. 뭐야? 또 뭐 문제 있어, 잠깐만.
아 그래? 아 지금 또 잘 나와요? 방송 끊겼다고? 아 인터넷 문제. 아 깜짝이야. 아 또 조져버린 줄 아냐 깜짝이야. 아무튼 인터넷 문제였다면 뭐 다행인 걸로. 아무튼 다행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제 군대 갔던 지인이 저 휴가 나왔을 때 홍대 애니메이트 가서 저한테 치엘이 굿즈 사줬단 말이에요. 이거 아크리스탠드? 그래갖고 고마워갖고 이제 또 답례로 굿즈를 사다 줘야 되니까 계속 둘러봤는 전날부터 계속 둘러봤는데 뭐 살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의외로 얘가 뭘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실용 생각 아무튼 그러니까 좀 너무 큰 거는 좀 부담도 부담이라니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몰라갖고 계속 둘러보다가 겨우겨우 결정해서 샀던 게 이제 걔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게 미니 피규어랑 핸드폰 고리 같은 거 이렇게 사왔죠.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트 나와서 이제 아키하바라도 이제 빠이구나 해서 이제 그 이거리도 올릴 일이 이번 연도에 넣겠구나 해서 아쉬운 마음에 사진을 찍고 빠이빠이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역으로 가서 공항을 가기 전에 이제 이번 여행 마지막 일정을 들리고 싶었던 데를 또 들리기 위해서 공항이랑 아예 반대편 쪽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차 타고 가고 갔어요. 이치가야라는 역인데 이게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그런지 또 되게 특이한 역이더라고요. 뭔가 바로 옆에 강도 보이고 이제 낚시터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특이했던 역이었어요. 좀 특이한 인상을 줬던. 이제 이제 나가려는데 역을 나가려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불친절해. 아무튼 또 캐리어도 들고 있는데 근데 불편해갖고 또 그냥 결국 엘리베이터 타야겠다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여기서까지 이런 걸 타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튼 이제 대차고 찍고 나와서 봤어요. 이게 이치가역 나왔을 때 또 전경이에요. 지금 또 맑죠. 아무튼 그리고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DMP라는 건물이 있어요. DMP 플라자. 아무튼 이쪽이 목표에 가야 되는 목표가.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고 강 전경 찍어봤는데 뭐 잘 나왔나? 이쁘더라고요. 풍경은 또 다리 녹슨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무튼 풍경 자체는 되게 이쁜 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생각난 건데 일본에 되게 특이한 역 많잖아요. 그거 수중에 있는 역도 있고 뭔가 지하 몇백 미터 뚫고 들어가야 나오는 역도 있고 홋카이도 쪽 보면은 아예 눈발 막 휘날리는 역도 있고 바다가 아예 옆에 있는 역도 있고 뭐 정동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그런 역들이 있었는데 되게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서 뭔가 언젠가는 그런 역 그래도 한번 투어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시덕구슬 사느라도 바쁜데 근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있었고 이제 목표인 DMP 플라자 건물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밀리언 라이프가 6주년 라이브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거 기념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데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11시에 였네요. 근데 제가 왔을 때가 10시 반이었어요. 여기가 하여튼 그래서 또 안 열었다 해서 이제 그동안 점심이나 먹자 하고 점심 먹을 때를 둘러보는데 진짜 먹을 때가 한 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점심을 먹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점심을 먹을 때가 진짜 편의점밖에 없고 뭔가 중화요리는 또 끌리지도 않고 그냥 아키하바라에서 먹고 올걸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했었는데 역 쪽에
역 바로 앞쪽에 모스버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먹었잖아요. 아무리 해적가가 됐었다 그래도 또 먹어야 되나? 저 진짜 찾다가 정 없을 때 먹기로 했는데. 돌아다녀보는데 뭔가 카레? 돈가스? 가츠동? 그런 걸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카레도 먹고 싶었고 덮밥도 먹고 싶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까 해서 먹었어요. 카레가츠동을 시켰는데 맛있었어요. 여기는 그냥 그때 무난한 카레에다가 돈가스 있고 그런 맛이었죠. 뭐 무난한 맛. 그때 맛있게 먹고 이제 시간 지나서 여기로 앞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피플라자가 있고 지하 1층에 도쿄 아님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사를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눈앞에 바로 띄는 게 행사장보다 카페가 먼저 눈에 띄니까 이게 카페에서도 이게 콜라보 메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전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일종 굿즈나 뭐 포스터 같은 거요. 카페부터 일단 구경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딱 6주년 라이브 이제 전시회 여는 거죠. 이제 제가 일정을 잡았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전시회를 연다는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 일정을 되게 신기하게 딱 타이밍 진짜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고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굿즈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파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전시회장을 가야 파는 건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콜라보 메뉴가 있으니까 전시는 해놓은 거죠. 그래도 구경하고 대충 이게 진짜 전시는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하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 봤거든요. 이제 지하 1층에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내려다 보자마자 이렇게 딱 굿즈들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됐죠. 이게 전경이 좀더라. 근데 여기 내려가려면은 저쪽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계단밖에 없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아니 진짜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그래서 되게 이것도 내려가야 되냐 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죠. 일로 왼쪽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딱 나오니까 이렇게 딱 굿즈샵이 있죠. 딱 여기 바로 앞에 아크리스탠드 팔고 또 캔베치 팔고 치어스도 팔고 있을 거고 이어폰 케이스도 팔고 뭐 여러가지 팔고 있었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문득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 3일차 때 이거 아키하바라에서 샀던 그 누이구루미 인형 누이구루미를 있는데 4,400엔에 파네요. 여기서는 저 거기 가서 7,700엔에 샀는데 3,300엔 차이가 나는데 저 이거 여기서 파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걸 여기서 판다고. 아니 공식 굿즈 그러니까 뭐 공식 굿즈 있어도 여기서 파는 줄은 몰랐지. 뭐 파는지 좀 제대로 뒤져봤어야 되는데 알아봤어야 되는데 3,300개 차이 났으면 그 아까 제가 라신마 갔을 때 그 다른 인형도 있었단 말이야. 3,300개짜리 그거를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7,700을 써버렸으니까 아 진짜 지금 생각해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후회를 하고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무수한 프로듀서들의 이제 메시지가 담겨있는 판이 있어요. 네, 일본 피들도 많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피들도 애초에 많았고 이제 작년 8월 30일에 이제 밀리시트 한국 서버도 열려 있어갖고 이제 한국에서도 유저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구경을 오면서 좀 많이 남긴
것도 있죠. 이제 곳곳에 한글, 한글도 보이고. 가끔 보면 여기 뭐, 스코틀랜드냐? 이거 아무튼 스코틀랜드 국기도 있고, 이제, 아닌가? 아무튼. 캐나다에서도 왔을 것 같고, 왔던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여러 국가에서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보호막으로 씌워져 있는 거는 딱, 성우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딱 주인공급 3대 장대 메시지입니다. 담겨져 있었고. 90도 돌아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라이브에서 그거, 마법소녀가 컨셉인 유닛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돌 유닛 중에서. 라이브 공연하면서 이제 또, 하는데 이게 마법소녀가 컨셉이다 보니까 뭔가 악역이 나와서 전투를 하는 그런 컨셉의 무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서 나왔던 악역들인데 이게 여기서 나올 줄도 몰랐네요. 되게 재밌었던 공연이었고 뭔가 인상에 많이 남아서 뭔가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면은 이제 다른 프로듀서들이 남긴 메시지들 판이 있는데 뭐. 또 이제 메시지? 근데 이게 메시지를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저도 좀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직원분한테 여기 뭐 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공간이 남아있으면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써보고 왔어요 여기. 진짜 믿기진 않지만 제가 밀리 입덕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덕질하고 있을지는 진짜 작년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해도 이제 행복하게 재밌게 덕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뭐 쓰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넣고 있고 이제 둘러보다가 제가 따로 찍어둔 게 있는데 이게 라이브 공연 연출하는 사람 남긴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진짜 매번 나오는 그 라이브 명공연을 연출하는 이런 사람 B씨죠. 그러니까 그냥 B 그 자체 중고시에 아무튼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니 다음 7주년 라이브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또 되게 커다란 아크릴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겁나 커다래서 8,800엔 아무튼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사고 싶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완판이 됐고 제 지갑 사정도 좀 넉넉치가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하기로 어쩔 수 없이 라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시장에 들어가 보는데 이게 1200엔을 내고 이제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시회장 안에. 그래서 들어갔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우분들 사인이랑 이게 다 반겨주더라고요. 성우분들 사인이. 근데 그건 아쉽게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갖고 이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찍는 게 있어서 이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우분들 사인 보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라이브 의상들이나 소품 같은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유닛들 의상들이 나와 있고 이게 실제 라이브에서 사용됐던 의상들 나와서 이제 되게 이쁘지 않아. 이거 교복 컨셉 의상인데 겁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의상이. 안 그래도 제복 되게 이쁘게 좋아하는데 이상 너무 이쁘게 뽑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게 라이브 이상에 달려있던 소품들 이제 이런 거 세세한 게 되게 신경 많이 쓰지 않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신경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셉을 몰아야 되지. 되게 푹신푹신한 공주님들 컨셉? 뭐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충격적인 결말이랑 머시멀로미나인이라는 몬데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컨셉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뭔가 겉보기에는 뭔가 푹신푹신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곡을 부르는 컨셉을 하고 있는 뮤닛의 옷이에요, 되게 뭔가. 그니까 뭐딱 공주님스러운 옷들 뭐 그런 거죠, 뭔가. 푹신해서 되게 좋아 보여요. 세라복은 최고예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뮤직이기도 하고, 곡들도 되게 환장할 정도로 좋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옷도 되게 이쁘게 잘 뽑혀서, 아, 정말 너무 좋다, 이거는. 자, 이것들도 소품인데, 이게. 여기 유닛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뱀파이어를 컨셉으로 한 유닛인데, 이게. 뱀파이어 둘이 있고, 인간 둘이 있는데, 이게 대치를 하는, 대립이 돼서,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뮤지컬을 컨셉으로 하는 유닛이에요, 이게. 거기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인간 중에서 기사 컨셉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라이브 무대에서 뮤지컬을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칼이고, 이게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좀 슬픈 스토리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고. 이건 아까 말했던 마법소녀 컨셉 유닛이, 그 아까 적이랑 대치하면서 썼던 무기들인데, 이게 좀, 곡만, 이게 곡이, 잠깐만요, 이거. 앞에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무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만, 있으려나?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자밖에 안 나오네, 잠깐만. 한자밖에 안 나와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 까무이키. 아쉬워요. 설정이 왜 나와 여기? 아 그래. 일단은 라이플 무대는 뭐못 보여드릴. 아 라이브를 볼까 잠만. 아 근데 그거 언제 찾고 있냐? 언제 찾고 있니, 그걸? 하여튼, 뭐. 아까 보였던 그거, 칼 소품 있는. 무슨? 잠시만. 이걸. 아니다. 이런 중세 분위기의 곡인데, 고딕 느낌 나고. 이런 분위기에 이게 뭔가 아좀 들으면서 좋을까? 여기 딱검 뽑는 제스처하는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가 쓰는 아까 그 검이 아까 나 소품으로 나왔던 그
아, 뮤지컬 수능, 네, 뮤지컬 수능과 맞아. 이게 애초에 유니 컨셉이 이제 이런 뱀파이어를 컨셉으로 하면서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 컨셉인 유닛이기 때문에 뮤지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라이브에서 뮤지컬 그대로 했다고? 아, 존나 부럽네. 아니, 나도 못 갔는데. 너무 부럽네. 다음에, 계속 말했던 마법소녀 컨셉의 유닛이 지금 나오는데? 각시 응원보 이상한 거 들고 사람 있어. 응원보 줄수 있어. 제가 보는 거. 분위기 보면 되게 열렬하게 싸울 것 같은 되게 진중한 분위기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한 컨셉이 이거 좀 되게 진중해 보이지만 겁나 개그 내 타고 아무튼 좀 예능 업계 쪽 용어들 되게 많고. 그런 좀 뭔가 좀 방송 업계 쪽에 개그에서들이 되게 많은 좀 그러니까 좀 또래 같은 곡이에요 좀 뭔가 곡 분위기랑 컨셉이 좀 너무 이질감이 심해서 뭔가 팬들 사이에서 뭔가 개그곡 취급받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의 아무튼 좀 신기한 곡이죠. 네. 뭐 그런 곡에서 사용하는 소품이고 뭐 아무튼 라이브에서도 되게 그래도 곡 자체는 되게 장렬한 곡이니까 분위기는 잘 살죠 그래도. 잠시만요 좀 쉬고 잠시만요 좀아좀뭐좀 마시고 올게. 좀 지금 목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네 생각보다.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다시 왔습니다. 목 죽을라 그러냐 벌써.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래 아까 보였던 뮤지컬 컨셉 유닛이 입었던 옷이에요. 고딕 부딕이 나와서 나도 되게 이쁜 것 같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거 나 되게 좋아. 이런 거
손에 장갑 같은데 입고 세세한 그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미쳤고, 그럼 되게 이상 만든 놈 변태들이 틀림없어요. 아무튼 자 이런 거 어떻게 이거 꼴리는 걸 이렇게 더 이렇게 니즈를 다잘 파악해서 진짜 너무 잘 뽑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인게임에서 인게임에 나온 걸 이렇게 다 그대로 구현해준다는 게 겁나 자 변태들이 틀림없음 하여튼간 진짜 이거 아 되게 볼 때마다 어메이징한 의상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간 진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현대 펑크록을 한다는 컨셉의 유닛인데 이게 저도 뭔가 그런 지하에 있는 밴드 뭐라고 하지? 그 밴드홀? 그런 거에서 그런 데서 나올 법한 이제 분위기의 의상인데 이게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건빨이라는 색상의 조합이 실패할 일이 거의 없는 색 조합인데다가 체크 무늬까지 있잖아요. 겁나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만 가득한 장이죠.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는 의상이 밀리시타 게임 자체가 2주년이 됐을 때 나온 곡인데 거기에서 입고 나오는 의상이 이런 의상이에요 이게. 자 의상 너무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 곡도 그렇고 이걸 이제 라이브 때맨 마지막에 그대로 다 입고 나와서 앵콜 곡으로 이거를 해주는데 뽕이 겁나 찬다니까. 진짜 주년 곡들은 정말로 잠만 이것도 보고 넘어가자.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어딨어? 아 잠시만 아니야. 13위 나오는 제대로 보고 넘어가자 이거도. 제가 입문했을 때 1주년은 아니지. 2주년은 그래도 이벤트 뛰면서 같이 했었는데 진짜 감회가 또 새롭네 이렇게 보면 또. 각곡이야. 아무튼 여기 나왔던 의상들이 아 뭐야 이거 여기 나왔던 의상 있죠. 이거 그대로 구현돼갖고 이렇게 나온 건 라이브에서 입고 나오는데 진짜 너무 개뽕 찾는 거야 이게. 라이브 주년곡 때 뽕이 심한 것
정말 좋은 것도 있고, 아오니 그거 좀 막, 왜 나온 건데,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거 너무 좋다니까. 이게 1주년 곡이 너무 좋아서, 이거 들었을 때는 뭔가 애매한가 했는데, 막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준영 곡 겁나 뽕 존나지만은 겁나 좋은 곡이에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아이마스 곡들, 2019년에 나온 곡들, 막 모아서 투표를 한게 있는데 거기서 1등을 압도적으로 먹었던 곡이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좀 되게 대단한 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의상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팬라이트들. 이게 다 응원봉들이 이렇게 다 보면은 그라데이션을 갖다 겁나 비난하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곡에서 팬라이트의 빛은 용기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게안찰 수가 있어요. 진짜 뽕이 너무 심하다니까 이런 거 진짜. 아, 이런 걸다 전시해놓은 생각에 변태들이 틀림없다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라이브 현장에서 찍었던 샷들이랑 성우들 메시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못 찍었어요. 아, 못 찍더라고요.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요, 진짜. 그래, 성우들은 소중하니까 소중히 지켜드려야지, 당연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전시회장에서 뽕을 채우고 나왔어요, 이제. 나오고 또 둘러보다가 이제 메시지 판 앞에서 어떤 일본인 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우가 직접 적은 게 있다? 그런 느낌으로 말했던 게 있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지금 그 체액의 사인이거든요. 아마 이걸 보고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사모 귀여 그린 거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그냥 귀여웠던 거고. 이제 나와서 굿즈를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잠깐만. 틀어놔야지. 일단 굿즈 사고 싶은 거 사서 올라가서. 근데 이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카페에서 콜라보 메뉴 판다니까 시켜보자 해서 700 얼마짜리 라떼아트를 시켰어요. 이렇게 또 이게 그냥 카페라떼에다가 이렇게 아트를 해준 건데 예전 사보텐에 있을 때 시럽아트 해준 것도 있고 모펀 카페에서 또 라떼아트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마실 때 모양 망가지는 것도 그런 건 있긴 한데 막상 안 먹으면은 이제 나중에 직원분이 수거해서 하수도에 그냥 냅다 버려버린다는 게또좀 딜레마? 뭔가 그런 느낌이죠. 그냥 어차피 그냥 마시긴 했는데 이게 맛없어요 여기. 아니 그냥 전시회장에 옆에 딸리는 카페긴 해서 맛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맛없어요 너무. 아니 정말 맛없었어요. 아니 좀 심할 정도로 뭔가 그냥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쉬다가 시간이 돼서 재밌게 구경하고 나왔다 해서 앞에서 찍고 이제 공항으로 아쉽게도 이번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지하철역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지만 아쉽기도 했고 그런 여행이었다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근데 다른 톡방에 이 사진 올리니까 어떤 형이 되게 사진 찍는 거 되게 신기하게 찍는다고 셀카를. 어떻게 구도는 다 똑같은데 장소만 다를 수 있냐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키시온가?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뭔가 구도 다 똑같이 나오는데 뭔가 그게 이렇게 나오지? 뭔가 그렇다 싶은 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타고 가야 될 지하철이 와서 탔고 이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보게 되는 아키하바라 거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키하바라 본 건. 이제 안녕 아사쿠사바시역을 와서 이제 다른 열차로 환승을 하고 쭉 가고 있어요. 역 어디 하나 도착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가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또 찍어봤어요. 이게 뭔가 낭만적이다 보통. 이제 가는 길을 찍고 있고 이제 나리타공항 제 2, 3 터미널 거기 도착을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공항이 나오는데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도쿄로 왔을 때 여기서 스위카를 사고 됐었는데 제가 여기서 스위카를 사고 뭘 했냐면은 지갑을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갔어요. 조져버리는 거지. 그 생각은 진짜 스위카 사고 그것만 갖고 지갑을 그대로 두고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분이 다행히 와서 지갑 놓고 갔다고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긴 했는데, 와, 진짜. 그때 몰랐으면 진짜 조질 뻔했어요, 근데. 거기 돈이랑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카드랑도 다 있는데, 조진 줄 아죠, 그냥. 이렇게. 그런 추억이 있었던 장소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도착한 데가 제2터미널이니까, 이제, 3터미널로 가야 또 제가 탈수 있는 비행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가다가, 아, 좀 솔직히 힘든 거예요. 캐리어 일단 다 끌고 다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셔틀버스 타보자 해서 셔틀버스를 탔어요. 가고 이제 사진 찍는데, 아, 마스크가 진짜 짜증나는 거. 여기 안경에 김 서린 거 보이세요? 진짜 뭔 짓을 해도 진짜 김이 서리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뭔 짓을 해도 뭘 만져도 뭐 숨을 어떻게 쉬어도 마스크기 때문에 김이 서려요. 진짜 개빡진 나이가 진짜. 진짜 좀 표정에서부터 불만이 느껴지는 거 보세요 진짜. 아 진짜 마스크 진짜 싹 찢어서 집어 던져버릴 것 정도 다 진짜.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있고 도착했어요. 금방 오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는 거랑 별 차이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편하게 금방 도착했어요. 앉아서 갔으니까. 이제, 공항을 가기 시작해서 이제, 왔어요. 제3터미널이고, 이제 여기서, 제주항공에서 수화물을 맡기고, 표를 받고, 이제 수속을 받고, 이제, 가야 되죠. 이제 수화물 다시 수거하고 이제 수속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이게 상점이 되게 많긴 한데 여기 바깥쪽은 전부 다 세금 붙으니까 여기 살 바에 그냥 안에 들어가서 생길 거죠. 그래서 수속 받아가고 이제 수속을 다 받고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이게 중앙 쪽 멀리 보이는데 여기 면세점이 있거든요. 여기도 다 있지만 제가 살 만한 건몇쪽개 많아서 이제 여기로 갔는데 봤는데 이 동전 쓰는 게 진짜 하드 컨텐츠예요. 이게 동전을 써야 되는데 얼마 남아 있었지? 여기 몇십 6엔? 626개 아무튼 그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공짜로 다 써야 되는데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일단 세금은 안 붙으니까 계산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도쿄 바나나가 있고 도쿄 바나나 953엔 그리고 로이스 초코를 사자 해서 이제 하나에 720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였지? 아 루이스에서 또 포테이토 칩을 초코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440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서 계산을 딱 맞춰 금액 전부 딱 맞춰서 결제하려는데 루이스 보냉팩 100엔 쉣! 루이스에서 그 초콜릿이 녹으니까 보냉팩을 또 보냉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따로 주질 않아서 100엔을 따로 내고 사야 되는데 그 제가 계산 범위 안에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100엔이 또 추가로 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팠는데 얼마나 짜증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취소를 하고 다른 거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이게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로이스는 취소를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다른 걸 찾고 오겠다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참을 그냥 카운터 앞에서 멀뚱멀뚱 걸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자괴감 들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카운터의 직원분이 한국인 직원분을 불러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그래서 결국 다시 보관을 찾고 이제 다시 다른 거를 사서 결제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 진짜 그렇기는 하겠지만 뭔가 저는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차라리 번역기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 번역기 있으면은 뭐 여행은 번역기만 있어도 뭐 충분히 쓸만하죠. 어중간하게 10덕 애니를 배운 일본 할바에 그냥 번역기 쓴 게 아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저 뒤에 결제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지. 진짜 국제적 민폐였을 거예요. 진짜 더 심했으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고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 돼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가서 이제 티켓 내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제가 탈 비행기가 있고 이런 거 타려고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1분당 받는 건 이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일바 하면서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하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갖고 좀 저번보다는 그래도 좀 불편하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됐죠 뭐 그냥. 그리고 이때도 더운 거는 매한가지라서 선풍기 틀고 지냈어야 됐어요. 그냥 너무 더워 진짜. 좀 그렇게 있었고 이제 또 기다리다가 또 출발을 했어요. 이제 출발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세관 신고 또 작성하고 이게 제주항공에서 티켓을 샀는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를 안 쓰면은 얼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결제를 하자 해서 기내식을 준비했어요. 일단 15,000원 포인트짜리 기내식을 샀는데 왔어요. 이렇게 기내식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먹어볼거예요. 그거 재작년에 올때 샌드위치를 사먹긴 했는데 그걸 제외했을 때 좀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중1 때 스카우트에서 오사카를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아마 기내식 먹는 건. 그래서 시켰는데 이게 스테이크랑 면발이랑 그 다음에 이게 레드와인이 있어요. 이렇게 시켜갖고 먹었죠? 맛이 어땠냐면요 이게 일단 와인은 그냥 제가 왈못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뭔가 쓴맛이 있다 생각했던 거랑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없진 않았어요. 그냥 뭐 적당히 뭐 마실만 했다? 그냥 와인 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내식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마셨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면발이 아래쪽으로 가면 싹 다 굳어 있어갖고 아 진짜 덩어리 쪄서 나오는데 아, 끊어먹기도 뭐하고 이게 그래갖고 좀 식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맛도 좀 밍밍하고 해서 여기 옆에 스테이크 소스인데 저게 저걸 찍어서 먹을 때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이제 본 메뉴인 스테이크를 먹으려는데 제가 이키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안 그래도 기내식에서 스테이크 먹었거나 또 먹어도 되나 했는데 차라리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아니 스테이크가요 이게 주질하게 뻑뻑해요. 이게 진짜 썰리긴 잘 썰려요. 이게 좀 썰리긴 잘 썰리는데 그만큼 뭔가 고기 질이 좀 진짜 조직이 안 좋았다. 뭔가 좀 너무 뻑뻑하다. 그냥 골판지 여러 개 뭉쳐놓고 그런 느낌. 아무튼 진짜 너무 뻑뻑해갖고 좀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시켜놨는데 그래도 다 먹었죠. 그냥 가고 먹었죠. 그냥 아 바삭바삭한 정도도 아니어서 촉촉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모래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거. 아무튼 좀 맛이 너무 별로였지만 그래도 먹었다. 나는 이제 가다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더 가다가 이제 아 이때도 귀 아픈 걸 여전했어갖고 겨우 차면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 도착하고 이제 나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찍었고 나왔습니다. 한호안이 익숙한 그거죠. 한호안 보이죠. 이제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9시쯤 됐을 텐데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짐 찾고 수속을 받으러 가고 갔어요. 이제 여 앞에서 수속을 받고 이제 자국민은 그래도 자동 입국신 하니까 수속 빨리 끝나서 자고 이제 짐 찾으러 갔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안 그래도 지하철 빡빡한데 짐이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 나와서 욕 겁나치게 했었는데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땐 놓쳤지만 엄마 차 타고 갔지만요. 아무튼 이번에는 그래도 금방 나와서 좋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 금방 나와서 좋았고 아무튼 그래서 짐 찾고 이제 터미널로 나와서 네 여기 1층 아 그때 거기죠. 일단 1층 나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신세 많이 졌던 와이파이 도시락 반납하고 노바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이제 공항철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공항철도 타고 공항철도 타기 전에 셀카를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후로는 셀카가 아니 사진이 얼마 없어요. 집으로 가면서 사진 아예 안 찍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특방 정보가 있는 빌리언 라이브 특별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이날 10일 8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그때 딱 제가 비행기에 있을 때라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느라 이제 사진을 못 찍었죠. 그거 보느라 바쁜데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된 게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지.
너무 좋았다, 그죠? 아니, 저는 이게 이 조합으로 나온다길래, 그냥 그래도 뭐좀 그냥 활발한 곡이 나올라나 했는데, 이런 스타일의 곡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 이게 곡이, 그 아이즈원 곡들 작곡해줬던 사람이 썼다는데, 되게 케이팝스럽게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의외였고, 겁나 의상 겁나 좋게 나왔고, 데레스트에서도 못해본 최애캐 상위 이벤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방송을 몇번 해볼 것 같고, 아무튼 되게 황홀한 기분으로 돌아갔어요. 되게 반남 이놈들 충성충성이다 진짜.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집 앞이에요. 집 앞이에요. 왔어요 집에. 아 아이고 씨. 겁나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왔으니까 이제 좋았고, 이제 다시 알바를 뛰러, 아니, 내일 알바 가야 돼. 하여튼. 되게 재밌게 놀고 왔었고, 이제 씻고 짐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이번에 샀던 굿즈들. 이게 딱 앨범들 있고, 티셔츠 있고, 아크리스탠드 있고, 뭐, 사은품을 어떤 카드들, 스티커들 있고, 클리어 파일 있고, 앨범 있고, 누이구름이 있고, 이것저것 많이 사왔네요. 아무튼 그래서 총 얼마 썼냐? 아니 15,000엔 들고 갔을걸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한 10,000엔 정도 들고 갔을 텐데 30,000엔 남겨놨는데 이번에 30,000엔 남았네요. 뭘 이렇게 더 엄청나게 많이 썼던? 여하튼 뭐 이것저것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사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겁나게 많이 샀네요 이번에는 자 아무튼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일본 여행 잘 다녀왔었고 그걸 이렇게 귀로 영상을 남겨보게 되네요 이게 제가 그 어떤 분 방송 즐겨보면서 그분도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노가리 까면서 후기를 되게 재밌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 재밌게 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었고. 결과적으로 뭐, 풀면서 한번 다시 여행 갔던 거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재밌었었고, 이제. 이렇게 후기 영상 후기는 끄시고 글쎄 앞으로도 방송 킬 있으면 계속 킬 들려 뭐그래 마이크 사는 건 아까우니까 그래도 좀 계속 키지 않을까 다음에도 예, 킬 있으면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은 여기까지 남기고 이제 마무리 슬슬 방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곡 하나 소개하고 방종을 하자. 방종을 하러 갑시다, 이제. 어떻게 보일라나, 근데? 아이씨, 아이고.
진짜 아오니 계속 트는 거 너무 거슬리네 저거 진짜. 트는 거. 걔 뭐. 뭐 부가나 가사에 나오는 마마따냥 뭐 아무 모든 일이든 다잘 풀릴 거라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요? 뭐 어딘가 옆 동네에 있는 곡다 써놓고 보니 옆에 계란이 있어서 제법 그렇게 질렀다는 곡과는 다르게 뭔가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곡이었지 않나? 아무튼 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뭐이 모양이어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후기 방송은 끝을 낼것 같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나? 한 3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방종을 하고 자야 되는데, 잘수 있나? 아무튼, 예, 자러 가보겠습니다. 예, 봐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방종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